자, 완연한 봄의 인사를 드립니다. KCM 종족 재향전 2024 첫 번째 시즌 어느새 벌써 3월 7일이고 1월에 인사드렸던 그 개막전입니다 했던 게 준결승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KCM 그리고 변함없이 종채의 주가를 올려주고 계신 임시우 해설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질문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묵당 해설이라고 안 해요. 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묵당이라고 해. 모르는 사람도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자, 1타 해설, 묵당 해설 계속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도 임진묵 해설을 팔았더니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뾰족 이렇게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서 있는 팀 둘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봄이 완연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드롬님 어서 오시고 해돋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봄의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허허벌판에 두 검객이 이제 마주보고 원래는 세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두 팀이 마주보고 이제 일합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두 팀 모두 다.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그 저그와 토스 네. 그리고 테란이 이렇게 정규 시즌 펼치는 동안에 그쵸. 확실히 이번 시즌에 조금 약간 사고라고 하면 그리고 임팩트가 많이 남는다고 하면은 토스가 월등히 잘했다. 미쳤죠. 도 있지만 네. 테란이 너무 몰락한 시즌이었다. 전 이게 더 임팩트가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럼 토스는 그래도 가끔씩 그렇게 쭉쭉쭉 잘할 때가 꽤 있었어요. 하지만 테란이 이 정도로 조금 약간 죽을 수는 시즌은 그러니까요. 없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 네, 하지만. 하지만 종족 최강전 시리즈가 특성이 뭡니까? 1주 한 주차에 우승하면 75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죠. 하지만 우승을 했을 때는 4주분에 우승 상금이 개개인마다 들어옵니다. 그렇지. 4주 연속 우승 상금이. 그래서 우승하면 솔직히 다 멘징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오늘 테란 팀 아마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스포츠 뭐 월드컵도 그렇고 뭐 올림픽도 그렇고 딱 이제 정말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자, 준비된 자막으로 이모 저모 다시 한번 정리해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뭐 토스가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포시에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플레이오프가 준결승이 펼쳐지고 다음 주면은 어느덧 진짜 네. 이번 시즌에도 많은 화제거리를 뿌렸던 시즌 1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아 그리고 여러분이 혼동하시지 마세요. 내종체는 부활권, 흔히 말해 삼산이라 산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라졌는데 종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종체 준결승한테 그랬거든요. 네. 겁나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겁나 늦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겁나 일찍 끝났거든요. 부활권이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저녁을 든든하게 김밥을 한 줄 먹던 걸 두 줄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두 줄을 네. 방송 시작 전에 와구와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각오한 거예요. 마음 먹었어야죠.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명단 네. 봐도 이게 그렇죠.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 예, 쉽게 안 끝날 것 같고요. 네. 저는 올킬 상금이 조금 눈에 띄네요. 아, 140. 140만 원 정도면은 사실 이게 예. 조금 따뜻한 돈이거든요. 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종족차는 시즌 참가한 후로는 포시에서 올킬이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왔지, 그렇지. 그리고 제 기억에는요. 예. 테란과 저그의 경기에서 테란 올킬이 여러 번 나왔어요.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박성균부터 해서 뭐 제 기억상으로 김지성도 있었고요. 맞아. 예, 예, 테란들이 예. 저그 상대로 올킬을 좀 잘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저그들이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예. 아무래도 테란 같은 경우에는 토스 팀이 이번에 토스 팀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렇죠. 희생양이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 저그에게는 그렇게 안 줬어요. 아, 그렇지. 그 말은 상성. 여기는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이기고 절치부심해서 결승 가서 이기는 거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테란도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저그 팀은 올스타죠. 오늘 좀 이따 명단 보시겠지만 그렇죠. 정말 거르고 걸러서 그 이름값이 딱 이 포스 시즌에 걸맞는 이름들만 나와 있어요. 현재 어쨌든간 올킬 상금이 140이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홈쇼핑 네. 보면은 매진 임박 되면은 뭔가 좀 내가 사기 전에 남들이 사가지고 매진될 것 같아. 이거 사실 140이면은 선수들이 아 이거 누가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족 최강전 바뀐 룰이 네. 이 상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쌓여서 원래는 결승 가서 나눠졌잖아요. 네. 근데 다음 시즌으로 또 다음 주 2월이 됩니다. 2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토스는 그래서 뭐 또 어떤 종족이 올라올지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킬 나오지 말아라. 왜냐면 토스 네. 기다리는 선수들이 그거 충분히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맞죠. 자, 김성대, 김명호, 조일장 그리고 JD 김지성, 조기석, 네. 정영재, 유영진 약간
테란 팀 같은 경우는 리뉴얼, 젊은 피, 프레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연령상으로 봤을 때도 예. 아무래도 조금 젊은 피들이 좀 섞여 있고요. 저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프로의 스타리그 시절로 돌아가 봐도 예. 한 가닥씩 하는 선수들이었어요. 예. 전부 다 김성대, 뭐 예, 이스트로 김성대, 웅진 김명훈, STX 조일장, 화승 이재동. 아이고야. 딱 들어봐도 여기는 그냥 군단이 에이스네. 약간 장군 4명 모아놓은 맞아요. 약간 예.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예. 테란 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김지성 선수 SK텔레콤 T1에서 활약이 미비했고요. 그랬지. 조기석 선수 삼성 테란 예. 알고는 있지만 간절한 쪽으로 예, 왼쪽에 비해서는 잘 안 되던지. 그쵸? 정영재 선수 마찬가지고 예. 유영재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데 뭐 이런.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지금 현 시점 2024년 현 시점에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친구들이에요. 그걸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구 약간 점프로 약간 뭐 이런 군단의 어떤 그런 느낌과 그렇죠. 약간 신구의 느낌 약간 네. 이런 약간 조합이죠. 약간 이 테란 팀 같은 경우가 뭐라 할 거 같냐면요. 네. 형님들 아 지금은 2024년이 언제 쪽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쪽 STX 그렇죠. 언제 쪽 웅진? 네. 그리고 나 우승자가 지금 한둘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 준결승전에서 김지성 선수가 저 결승전이었나요? 김지성 선수가 최근 아마 올킬을 했을 겁니다. 저그팀을 네. 상대로. 그래서 저는 김지성 선수의 그 비호감 빌드. 8배럭 했다가 6배럭 했다가 생더블 했다가 입구 막았다가 원어넌 했다가 이런 것도 하죠. 되게 기대가 되고 네. 혹시 1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심도 해봐요. 이해돼요.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누가 뭐 선봉 나와서 이렇게 스토리가 쓰여져 갈 것이다라는 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뚜껑을 열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최근 저그 팀에도 상승세인 선수가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예.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중간에 간식거리도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누가 어디서 싸우게 될 것인지 더가웃으로 초대합니다. 자, 저그가 페넌트레스 2위를 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커요. 그죠? 네, 2위가 먼저 좋은 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데 저그가 좋은 맵이라고 하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뭐 트로이라든지 네오 다크 오리진이라든지 약간 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아포칼립스 뭐 폴리포이드 라데오 뭐 이 정도인데 나 왜 이재동 느낌 나지? 이재동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근거 없어요. 예, 일단은 저그 팀의 1위는 김성대입니다. 선봉으로? 김성대 선수가 대장급이 선봉으로 나오네요. 예, 지금 이번 시즌 1위거든요. 네. 예, 1위가 1바로 나오네요. 이 말은 뭐냐? 뭐냐? 저희가 남종체에서 한 목숨이 더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부활권. 아무래도 1세트로 나온 선수가 좀 나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한 바퀴 돌고 예, 그다음에 대장 카드로 나올 확률도 있는 그쵸. 거기 때문에. 근데 네. 못 보여주면 동료들이. 그렇죠. 야, 네가 무슨 부활권이야? 아까 보니까 죽었는데. 네. 왜냐면 일단 이기는 게 일단.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이기는 게 무조건. 네 명의 목표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예. 자, 일단 김성대 선수가 라데온을 선택했는데 유영진이 나옵니다. 유영진 맞볼. 아, 유영진도 좋은데요. 저그 전에 유영진이거든요. 예. 아 이게 또 참 이게 상대 전적이 또 재밌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단 자막에 나올 정도로 예. 일단은 뭐 일단 두 팀의 선봉장들은 김성대와 유영진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 김성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페넌트리스에서 저그 팀 1위였고 1위 테라는 유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막차를 탄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과 극인데 예. 1위와... 여기서 만약에 유영진 선수가 김성대를 커트해낸다. 맞죠. 예. 그리고 저번 주차에도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지만 이재호 선수를 김성대 선수가 포스트시즌 진출을 막았어요. 예. 김성대가 자른 거예요. 예. 재호 형 나오지 마. 못 나와. 예. 이 실력이면 못 나와. 약간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가 7승 4패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 방송할 때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상 이재호 선수가 없는 포스트시즌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규야 넌 기억나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언제 이후로 처음이다라는 거 한번 써주시면은 이재호가 없어 16승 1패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16승 1패. 14연승인가 했었을 예, 14-5연승에서 푸발 이광용 선수에게 끊겼거든요. 당했지. 거기까지도 저는 기억이 아웃사이더였어요. 맵이 또.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충격.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것도 네. 그게 또 김철민 그 명경기 모음집에 맞아요. 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재우 선수가 충격적인 성적을 보여줬었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아 조금 이제 후배들에게 좀 양보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결혼해서 그러나? 야, 그래 결혼하지 마. 아니죠. 결혼해서 더 잘 된 애들이 많아서. 반대인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준비 끝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김성대 선수와 유영진 선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KCM 종족 최강전 2024 첫 번째 시즌 준결승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제가 왜 저도 뭐 웃었냐면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랬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힌트를 준 것도 아니 떠오른 게 왜 네. 그 김남일 선수 공항에서 네. 귀국할 때 그 쾌. 알죠, 알죠, 알죠. 그 유명한 짤. 예. 근데 갑자기 아 일단 상대전도 아, 예, 아, 아니네요. 예, 적 1위 74패. 야 야노스님 10개 감사합니다. 예, 누벌룩 김성대 vs 유영진. 와 5승 2패. 와 김성대 정배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전적이 네. 5승 2패라고 이게 하지만 10전으로 늘려보면은 10대 4예요. 그렇겠죠? 예, 그 승률 자체가 71.4% 이 승률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터무니없이 좋은 성적이라서요. 예. 김성대 선수의 어떤 선봉에서의 자신감을 또 다시 한번 데이터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성대 선수가 특징이 저희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시즌 내내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맞아요. 그런 약간 독특한 스타일의 선수다라고 계속하는데 요새 그 약간 외줄타기식의 운영에 조금 정점에 이르는 것 같아요. 맞들렸구나. 네, 그 정도의 어떤 이게 원래 보통은 그 외줄타기의 운영을 좋아하는 저그 유저분들은 고승률을 찍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의 성적 이게 김성대 선수가 유영진 선수 상대로만 5승 2패지 나머지 선수 상대로도 굉장히 다 승률이 높거든요. 높죠. 이 말은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에 외줄타기 플레이 맞습니다. 근데 김성 왜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테란 유저가 이제 상대할 때 가장 까다롭습니다. 뭘 할지 모르고 조금 방심하면은 정말 그 맞아. 틈을 정말 비집고 들어오는 게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예. 그 뭐 모든 지금 말씀하신 항목이 다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독특해요. 조금 이제 김성대 선수와 게임을 하다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적당히가 없는 느낌. 예. 조금 이제 좀 뭔가 배제를 하고 할 거면은 운영 베이스에서 할 거면은 어느 정도 좀 약간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데 야 얘는 그냥 대놓고 그냥 성큰 짓고 그냥 뮤탈로 그냥 상대를 그냥 죽여버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좀 들어올 거예요. 예. 뭔가 어느 분야든 간에 약간 도를 깨달으면은 자유롭잖아요 굉장히 플레이가. 그럼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네. 잠깐만요 투서풀이 지금 네 말이 좀 쉬면서 하네요. 네 서풀 하나 더 짓고 있는 모습에 유영진 선수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예. 중요한 게 김성대 선수가 나온 걸 보고 맞춰 나온 거잖아요. 유영진 선수가 그렇죠. 지금 아까 데이터와 거꾸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 베럭스 하나에서 요건 이제 선앤배의 의도가 조금 있어 보이죠. 혹은 팩토리 야 맞추셨다. 저 마린 움직임으로 예 이제는 좀 초반에 강력하게 안 오는 거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유영진 선수의 어떤 스탠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기서 이제 엠베를 구석에 지을 건지 엠베 예, 그렇겠죠. 엠베입니다. 선엠베 선택해주고 있는 유영진 선수 그리고 다 살펴보고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이게 자리도 또 이제 테란이 라데온 맵 기준으로 조금 이제 기분 나빠하는 자리인 게 뭐냐면 일단 베럭스에서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를 저그가 다 전부 다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마린이 몇 개가 나오는지 뭐 계속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커맨드 센터에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까지 다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공중상의 거리가 앞마당에서 앞마당이 굉장히 가까워요. 약간 박스 하나 크기거든요. 아. 12시 기준으로 이제 하나 박스 하나 딱 지나가면 앞마당에서 앞마당이 닿지만 지상 경로로는 약간 대문자 U입니다. 쭉 돌아가야 돼요. U 모양으로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뮤탈이 털다가 회고 나고 이러기가 굉장히 용이해서 앞마당 터렛을 아낌없이 5개, 4개 마구마구 지어야 하는 자리예요. 어쩔 네. 수가 없이. 자 모든 걸 종합해보면은 자 그렇다면 그런 맵에서 유영진이 나온 이유 우리가 이제 확인해봐야죠. 그리고 어맨님 완벽 그 자체네요. 진짜 100개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SCB 제거했고요. 저글링은 조금 더 많이 찍었긴 합니다. 지금 8기 정도 찍은 것으로 보여져요. 예. 저글링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김성대 선수. 김성대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 무난하구나. 그리고 이제 저그 유저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봐주는 거는 4분 40초 때부터 주의 깊게 봅니다. 여기서 투비로 악하면은 메딕이 이제 50초쯤에 최적화 세팅이 되거든요. 거기서 마린 숫자와 선앤배의 약간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어요. 네. 자, 베락스 두 동을 더 가져가고 있는 유영진 선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메딕이 나왔습니다. 메딕이 나왔지만 지금 베락스가 쉬고 있죠.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저기 입장에서는 테란이 나올 의지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어느 정도 선앤배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예,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레어 이어서 스파이어테크 발바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대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대 선수 하는 플레이 보시면은 또 특이한 점이 또 뭐냐면 요즘 하는 플레이 안 3회 처리 이런 거 안 해요. 지금 3회 처리도 안 좋습니다. 유탈의 힘을 빡 주고 지금 미네랄 세이브도 돼 있죠. 멀티 천천히 하면서 여차하면 성털 하겠다는 거거든요. 와, 자신감이야? 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김성대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털에 공사되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한 메딕 붙었고요. 야, 스캔. 저거 벙커인가요? 터렛인가요? 저거 벙커? 와, 진짜 뮤탈에 대한 대비를 좀 굉장히 빡세게 하네요. 예, 정말 예. 빡세게. 터렛에 벙커에 막 자, 많이, 스캔! 예, 이거 더 많이 지어야 돼요. 저거 대놓고 터렛 있어도 무시하고 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듯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김성대 선수. 김성대 선수 역시 뮤탈리스크에 힘을 주고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 계속 넘쳐났는데도 불구하고 멀티를 지금 안 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추가 확장이 들어갈 법도 한데 안 갑니다. 여차하면 지금 성토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은 안마당 쪽 지금 털은 네 개를 일찌감치 지어놨죠. 아, 성털을 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성큰 짓고 그, 터는 털어, 예, 그걸 성털이라고 줄여서 예. 말합니다. 성큰 짓고 터는 행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의 생활 상식 성털. 자, 지금 계속해서 미네랄 세이브만 하고 있고 저글링은 밖에 빼놓고 있고 뮤탈만 하염없이 찍고 있어요. 아, 이거 길게 자신감인데 이건 그냥? 근데 이런 식으로 예. 마린과 뮤탈을 바꿔주는 플레이는 지금 투회 처리인 기준의 적으로서는 답이 없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네. 자,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거 잘라먹기를. 일단 공이라 끝났어요 마린들은. 이걸 할 거면 빠르게 저걸 먹어줘야 됩니다. 저걸 빠르게 먹어주던가 아니면 빨리 성큰 짓고 털기. 본진 쪽으로든 앞마당 쪽으로든 시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약간 올인 느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슬슬 성큰 짓고 있죠. 예. 슬슬 성큰 짓고 있죠. 근데 유영진 선수 걔 한번 볼까요? 저 하면 스캔을 앞마당에 한 것 같거든요, 방금. 스캔을 앞마당에 예. 한 것 같다. 자, 앞마당에 하고 나서 지금 성큰 짓는 저 행위를 보자마자 병력이 진출을 살짝 했던 게 회군했어요. 하나 치웠고요. 예. 하나 취소. 그래서 바로 다시 스캔. 그렇죠. 아, 그 저기 우리 채트키께 면출이 자, 그 귀가 어두운 녀석이에요. 예, 양현의 나이에 비해서 귀가 좀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자, 마린 메딕 나가고요. 예, 자, 다시 한번 털에 치워내고 있는 김성대. 자, 김성대 선수는 이거 더 세게 할 생각입니다. 밖에 있는 저 팔 저글링까지 활용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노우진. 자, 대놓고 성털이죠. 자, 빨간 거 올라옵니다. 저글링이 뛰쳐들고 자, 그리고 유영진 선수 진격 센터. 아, 근데 벙커에 있어요. 들어있어요. 벙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영진 선수도 앞마당 잠깐 빼는 정도에서 그치지 예, 마린 메딕이 회군을 하진 않습니다. 야, 준결승 1경기부터 화끈합니다. 자, 계속 털고 있습니다. 김성대 선수는 확실히 지금 설계되어 있는 플레이를 하는 건데 네. 유영진 선수의 대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4성큼 이거 위험. 여차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차하면 스텝업 꼬들하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공이란 말이 성큰 아직까지는 하나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성큰 하나. 야, 봐야 돼요. 아슬아슬해요. 자, 성큰 또 깨지고요. 뒤에 저글링 오고 있고 드론 피해는 없었거든요. 자, 성큰. 자, 먹죠. 아, 근데 먹혔네요. 이거는 먹혀도 테란이 그닥 손해를 본 게 아니에요. 성큰을 깼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마린 메딕이 갖춰서 나오게 된다면 뮤탈 성큰을 다시 박아야 되는 그 상황이 나오거든요. 인구수 4, 8대 57. 네. 그러면 이제 2차전. 그렇죠. 저 마린 메딕을 먹는 동안에 또 시간을 벌어서 앞마당 터렛을 조금 이제 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예. 유영진 선수가 오늘 굉장히 그 예전부터 제가 칭찬했던 약간 뮤탈 줄다리기 싸움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항상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좀 약간 정통적인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지금 단단합니다. 자, 약 정말 의미가 다른 경기와 달리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준결승의 의미를 또 돋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다 토하리 또 다시 한번 깨고요. 저 마린 메딕 다시 나오면 이번엔 다시 성큰을 받던가 아니면 뮤탈이 따라다녀야 돼요. 야,
해체리가 추가 없어. 네, 없어요. 해체리 없어요. 김성태 선수는 애초에 설계를 투엣에서 주게 되든 밥이 되든 끝낸다예요. 근데 지금 럴커 디파까지 각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성태 선수가 해철이 이 정도 숫자 가지고 네, 이 정도 가스 가지고 와 드론도 정말 굉장히 적습니다. 야 자 앞마당 다시 한번 공이런 뮤탈이기 때문에 강력하죠 지금 뮤탈. 자 쓰러뜨려야 되는 김성태 선수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진격하고 있는 유영진. 근데 이럴 때 무서운 게 다들 이제 테란을 플레이 해보셔서 저그를 플레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1, 2런 마린의 힘이 지금 너무 3-3업보다 아프다 했잖아. 네, 3-3업보다 센 1-1업 그러니까. 타이밍이거든요. 아, 그 임진목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1-1업이 3-3업보다 더 무섭다. 이게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 오브 부담입니다. 이거 지금 뮤탈리스크 스틸 빠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스틸 힐하고 들어 강리 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지금 뒤쪽에 마린 메딕 추가로 오면서 아유, 추가 명이죠. 야, 유영진 이번 판 세다. 공방이력 세다. 이번 판 완벽한데요. 정말 김성태 선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플레이하는 게 느껴지죠. 야, 지지 자로 정말 여러분 네. 자로 대체한 듯한 스타바치로 시간을 체크한 듯한 경기를 풀어나간 유영진 퍼펙트. 이래서 예, 포시에 오면 모른다는 거예요. 네. 김성태 선수가 1등하고 유영진 선수가 테란 팀의 꼴등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으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 중에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볼 게 뭐냐면 이 유영진 선수가 저그 앞마당에만 스캔을 했어요. 타스타팅에 스캔 1도 안 했습니다. 앞마당에만 얘 스캔을 하면서 얘가 성큰을 박냐 안 박냐, 박냐 안 박냐, 박냐 안 박냐 이것만 계속 따지면서 내가 나가냐 안 나가냐, 나가냐 안 나가냐, 나가냐 안 나가냐 이 줄다리기를 계속 해주니까 김성태 선수가 조금 이제 하면서도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 계속 연출이 된 거예요. 이게 빈집을 하고 싶은데 빈집을 하려면 마린 미덱이 좀 많이 기어 나와야 네. 내가 들어갈 공간이 생길 것이고 유닛이 비는 공간이 생길 텐데 나올라다가 스캔하고 다시 들어가고 나올라다가 스캔하고 다시 들어가니까 이게 저그 입장에서는 진짜 예 나는 이미 예, 성털 설계를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간을 너무 잘 보니까 예, 네. 이건 딱 유영진 선수의 어떤 그런 눈치 싸움에서 예, 줄다리기 싸움에서 맞아요. 완벽한 예,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딱 그 한마디 유영진 선수가 정말 눈치 백단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노란하질 않았어요. 예. 응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제고 풀가스 이후에 빠른 뮤탈 그리고 가난한 뮤탈 리스크에 또 의도를 정확히 꿰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의도된 거든 의도되지 않은 거든 유영진 선수의 퍼펙트한 승리가 됐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의도됐던 것 같아요. 예, 약간 김성태 선수의 스타일 파악을 해서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예, 5승 2패라는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냅니다. 예. 자 어쨌든간 일단 테라는요 뭐 다른 주차와 달리 오늘 같은 경우 이 첫 번째 경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늘은 좀 다른데 오늘 사고 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그는 이제 김명훈, 조일장, 이재동 혹은 김성대가 나 부활 건 좀 써볼까? 아, 나 열받아서 못하겠네. 다시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 가까보시죠. 유영진을 잡아라. 김명훈, 조일장, 이재동 누구냐?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정확히 1, 2럭 타이밍에 그냥 상대를 밀렸죠. 쓸렸지. 예, 칼로 썰어버렸죠. 그냥 칼같이. 자, 이재동 선수 트로이. 와, 제동신. 아, 이것도 제이딩. 예, 이것도 기대됩니다. 예. 뭐랄까 이재동. 이게 트로이 맵이 참 이게 예, 재밌는 맵이라서 예. 뭐가 나올지 모르고요. 어떤 초반에 전략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후반에 전략이 나올지 모릅니다. 단 저번 이제 그 저그 아, 그 누구였죠? 저기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누구야? 트로이 저번 주차 트로이. 저번 주차 트로이는 예. 김민철. 김지성 vs 김민철이었죠. 그렇죠. 예, 김민철 선수가 어떤 짓을 해도 김지성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거든요. 그랬죠, 맞아요. 예. 완벽한 설계에서 이루어진 발키리 탱크 마린 메딕 타이밍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겼었는데 그런 약간 설계된 게임이 좀 많이 나오는 맵이에요. 약간 순간순간 되게 순발력도 되게 중요한 맵이고요. 가깝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맵도 트로이의 정말 어떤 것을 할지 정말 승부수라는 걸 띄울 줄도 아는 또 이재동 선수가 나온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영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승부수를 막아내는 포지션이긴 해요. 종족 특성도 있고 그렇죠. 바이오닉의 특성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유영진 선수와 이재동 선수를 저울에 올려놓고 재봤을 때 유영진 선수에게 없는 게 뭐냐면 짬밥이에요. 이재동 선수는 결승 개인 무대 결승 뭐 팀 단위 프로리그 결승 진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경험치가 쌓인 선수거든요.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는
테란 여기 다 합쳐도 안 되죠. 그 경기 숫자로는 인정.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죠. 제가 들어가도 안 돼요. 예. 예, 당연한 건데 그렇죠. 지금은 또 2024년이니까 예, 유용진 선수가 방금 같은 또 경기력을 보여주잖아요. 네. 완벽한 경기력을. 예, 제동 형님 그건 그때 얘기고요. 뭐. 자 어쨌든간 뭐 황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처럼 이재동에게는 폭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과연 유영진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2024년 3월 7일에 맞붙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경기 출발합니다. 자, 종채 24 언더 준결승 두 번째 세트입니다. 깜둥아, 깜둥이 12야. 아니 언제 시작함? 준비됐다는 콜이 들어와야 시작하지. 내 마음대로 시작하니? 어? 건빵이 말이야. 깜둥이 그 까만 방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 네. 보낼까? 네, 아니. 내가 마우스 치고 있잖아. 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아, 다시 한번 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 귀에 이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있는 게 폼으로 꽂고 있는 내가 무슨 경호원도 아니고 에 폼으로 꽂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캐스터님. 그래야 제가 출발하거든. 저는 제가 떠들기 싫어요. 예? 뭐 잘난 게 있다고 뭘 떠들어? 준비되면 좀 바로 갑니다. 다 자르고.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도 자르고 그냥 들어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되면 바로 들어간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자 메이비 트로입니다. 그래서 네. SCB가 살짝 나가는데요. 어? 입구 쪽에 서플라이. 이게 맵이 참 전략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나오는 맵이라 이게 12압을 하는 것 자체가 저그 입장에서는 12압이 도박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8배럭류를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12압을 했을 때. 그래서 저번 주 차에 김민철 선수도 오버풀 시작을 한 거고요. 아... 그때 김지성 선수의 경기에서 오버풀 시작을 했죠. 선풀. 예. 11시 저그가. 근데 이번 게임 딱 보면은 아 12압을 합니다. 아, 자 이재동 선수의 네. 드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요렇게 이제 앞마당 선앞마당 빌드를 하는 것 자체가 요게 일단은 대담한 거예요. 요 맵에서는 짬밥이다. 확실히 관록이다. 이럴 때 이런 과감한 시도를 그렇죠. 과감하게 이제 12압 들어갔고 브론서치까지 보내주면서 투의 처리가 이제 일반적인데 자 빌드 또 꺼냈죠. 유영진 선수가 정말 배럭 더블 마린 메딕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럼에도 팩토리류를 시작합니다. 팩토리류로 갑니다. 그만큼 맵 자체가 컨셉이 조금 확실하다는 거죠. 무난한 바이오닉으로는 조금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예. 자 드론이 그러면서 횡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스포닝풀. 이제 스포닝풀 해처리 네. 이후에. 자 이재동 선수 가스를 짓네요. 지으면서 투의 처리 준비. 올라탑니다. 야 이거 진짜 유영진 선수가 지금 팩플레이하는 거 정말 보기 힘든데 일단은 팩플레이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팩토리가 28초, 29초에 올라갑니다. 약간 단판만 보고 온 게 아니고 짜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무난한 팩토리 스피드고요. 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말이죠. 자, 사인 올킬 상금은 14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테란의 가스 채취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 마리. 일단 더블 기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멀리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요. 잠깐 이재동 선수 저 시야 한번 볼까요? 어디요? 시야 끄고 지금 이거 이쪽에다가 팩더블 때 팩토리 짓는 거 커맨드 짓는 것까지 조금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얼씬 네. 가까이 최대한 자 12드론 앞마당에 확인하면 마린이 나와야죠. 저 드론이 저기서 예, 못 설치게 해야 됩니다. 염탐을 못하게? 그렇죠. 커맨드 짓는 거라든지 옆구리에 짓는 거라든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아, 치밀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재동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어느 정도의 투스타라든지 투팩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다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못 봤기 때문에. 예. 지금 팩토리조차도 지금 보지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해야 돼서 성큼 콜로니까지 또 지어주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 자 그런데 일단 유영진 선수는 커맨드 센터를 선택했습니다. 거기 이어서 스타포트. 스타포트까지 더블 원원 원이네요. 되게 고난이도의 빌드죠. 스킬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저그 입장에서 이제 상대하기에도 조금 이제 껄끄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뭐 테란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예 쓰는 빌드인데. 네. 일단은 원원 원이라는 빌드 자체가 약간 이제 안 나오게 된 시점이 뭐냐면. 3회 처리한테는 원원원이 정말 최고의 빌드입니다. 예. 맞춤이에요. 거의 뭐
지는 상성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맞춤 빌드였어요. 하지만 이 빌드가 어느 시점부터 안 나왔냐? 투의 처리가 유행하고부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의 처리가 원어원의 어떻게 보면 좀 안티 빌드죠. 예. 맞춤 빌드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빌드인데. 근데 위쪽에 해처리 하나 가져가긴 합니다. 그렇죠. 안쪽 투의 이후 안삼이죠. 네. 그리고 봤기 때문에 어제 저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무난하게 대처를 좀 풀어나갈 수는 있어요.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렇습니다. 자 스타포트 일단은 컨트롤 타고 없는 상태에서 볼 들어옵니다. 여기서 원래는 저그가 이제 테란의 4분까지 커맨드 센터가 앞마당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를 보면서 버로우업 판단을 하거든요. 커맨드가 이제 4분에 안 올라가져 있으면 투스타일 확률이 높으니까 버로우업을 하고 예. 아니면 버로우업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못 봤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버로우업을 하다가 취소했을 확률도 있고요. 자 일단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동 선수는 일단 레이스까지 봅니다. 확인합니다. 자 공격에 의해서 레이스 존재 확인하고 있는 모습. 네, 그러면서 속벌인데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벌 초 때 한번 트라이 하죠. 자 그리고 저글링과 성큰으로 일단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 네, 들어가려고 나옵니다. 합니다. 자 일단은 저글링 세워놨고요. 뒤쪽이 문제예요. 뒤쪽이. 자 드론이 일단 피해가 좀 있습니다. 유영진 오늘 빌드 알차게 잘 준비했는데요. 벌써 안 죽었어. 와 이거 큰일 났죠. 비상이죠. 털렸어. 이거 버로우업을 안 해놨으면 피해가 심합니다.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아 이게 심리전을 계속 넣어가지고 이게 다 통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뼈 부러지는데요? 네, 정말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죠 이거. 이재동 선수가 예, 저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몇 킬? 잠깐만, 덕규야. 야 6. 그래. 아마 한 7. 최소가 6일 거야. 최소가 다 비슷할 거예요. 네. 정말 심대한 피해. 그러면서 레이스 살리고 아마 이후 원투펀치는 클로킹 레이스까지 준비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인구수 19까지 빠졌어요. 네. 테란의 스타포트. 아 발키리. 아 사용 수준. 아니 사용 선고. 야 발키리까지 콤보를 준비를 하네요. 터졌죠. 와 없어요 본진에는 저 드론이. 저 스쿨지도 저거 두 개가 다일 거고. 유영진. 빌드에 대한 준비, 맵에 대한 빌드 준비가 정말. 탄탄한 느낌인데요. 잠깐 우리가 우리 막 정말 일격 네. 시작하고 있네요. 저그의 발로 막 설레받는데 금물살 타고 있어. 금물살. 그 탄탄 이게 올킬이 좀 자주 나왔거든요. 네. 토시에서. 그래도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는 발키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털고 있습니다. 지지. 이건 안 돼요. 6분 40. 와. 야 이거 참. 유영진 멀티킬. 예. 아니 우리가 김밥도 두 줄 먹었겠다. 간식도 챙겨왔겠다. 네, 맞물립니다. 확. 애초에 이제 입구 쪽에다가 이제 성큰과 스파이어와 해처리 심시티를 안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속옷 벌처에 대한 내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오저글링으로 조금 이제 못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부터 유영진 선수가 너무 되게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컨트롤이 너무 좋았어요. 그 딱 이제 무시하고 들어간 순간부터 해서 미네랄필드 뒤로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글링이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게 나오게 되고. 나오게. 그 저글링을 컨트롤로 다 이제 유린한 후에 다시 들어가서 거의 그 게임을 거의 끝내버리는 이런 컨트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빌드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 보였고요. 예. 저거를 잘 막고 나서부터가 저거의 시작이었거든요. 말씀을 또 종합해 보자면은 오늘 1세트 김성대전, 2세트 이재동 선수의 경기, 이재동 선수 와의 경기를 종합해 보면은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좀 빌드가 좀 체계가 되게 잡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맵에 대한 어떤 약간 준비되어 있는 빌드인 느낌이 딱 들어요. 이 맵에서 이거 해야지, 저 맵에서 저거, 그러니까. 저거 해야지. 이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 느낌. 눈팅님께서 100개로 잠깐만요. 몇 번째 가족이신가요? 나 마우스 쥐고 있다. 까불지 마세요. 1538 9번째 가족이 되신 가운데 현재 시간 6시 34분. 좋습니다. 자, 정말 종족 최강전 시리즈를 2015년부터 약 9년차 동안 운영해온 주인장으로서 흐름 못 끊으면 우리의 예상 밖으로 정말 빨리 치킨이 오기도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테란팀 페널티 시즌 꼴등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흐름 타면은 이거 결승전까지도 이어갈 수 있어요. 예, 막아야 합니다. 아니, 2월 29일까지 그렇게 죽을 쓰던 테란팀이 갑자기 3월이 되더님 정말 스프링처럼 뿅 하고 뛰쳐나온 건지. 그리고 유영진 선수 첫 멀티킬이에요. 시즌 내 첫 멀티킬입니다. 야 페넌트리스 그 8주 동안 꼴랑 2킬 했는데 오늘 하루에 2킬 벌써 남았네. 지금 2승 0패. 네. 그러니까 이게 포시 오면 또 몰라요 종족 최강전이. 좋습니다.
김명훈, 조일장, 산삼 즉 부활권이 남아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 왜 이렇게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르륵 뒤로 넘어지는 것 같죠, 저그들이? 자, 김명훈 선수 김명훈. 다크 오리진 맵 선택했고요. 야, 다크 오리진 맵 좋은 맵을 꺼냈어요. 저그 입장에서 좀 할만한 맵. 근데 여기서마저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조금 이제 저그 팀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지금 유영진 선수의 기세가 그만큼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그 입장에서 김명훈 선수가 좀 끊어줘야 하는 예,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어깨 위에 통나무가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정규 시즌 기간 동안 1등했던 김성대도 안 돼. 막차 탄 이재동도 안 돼. 그럼 2등인 김명훈 선수가 이걸 끊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저그 팀 같은 경우는 김성대, 김명훈, 조일장, 이재동 선수면은 사실 결승 되게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토스 할만하거든. 되게 다 잘하는 선수들이고 토스전 느낌 있게. 네. 그래서 테란 팀 어떻게든 넘고 이제 결승 가고 싶어 할 텐데 이 김명훈 선수의 좀 무게가 조금 이제 예 감당할 수가 있을까? 무거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보통 이제 라인업은 좀 일찍 나와요. 또 그런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라인업은 완성되는 게 한 3일, 4일 전에 완성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너무 일찍 공개해버리면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선수들에게는 서로서로 준비하라고 뿌리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뿌리고요. 공개를 어제 했거든요. 하루 전에 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저거가 세다. 근데 여러분 절반 거의 지나간 거랑 다름없어요. 2대 빵입니다. 2대 빵. 안 들리시죠? 자, 준비됐습니다라고 우리 그 30대 후반에 중반에 아름다운 우리 그 피디님께서 예, 준비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가는 거예요. 예? 어명을 받아서. 자, 가겠습니다. 피디님. 유영진 대 김명훈 다크 오리진으로 가시죠. 자,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 예측과는 좀 다르게 준결승의 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오늘 좀 빠르게 유영진 선수가 좀 약간 다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몸이 식기 전에 왠지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도 먹다 흐름 끊기면 못 먹는다 그러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빨리. 유영진 선수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그리고 네. 지켜보고 있는 김지성, 조기석, 정영진 선수 역시 조금 이제 나도 좀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할 법해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1주부터 8주까지 정말 뭐 비 새고 비바람 들이치고 네. 눈 오고 막 우풍 막 겨울에 더군다나 그쵸. 그랬는데 갑자기 유영진이 봄이 딱 되니까 기지개를 켭니다. 너무 이제 기세가 좀 좋고 일단은 앞선 두 판의 짜임새가 너무 좋았어서 좋았었어요. 네. 좀 약간 2위 경기 역시 좀 기대가 되고요. 자, 8서플이죠. 요건 이제 시바락의 의도가 조금 약간 있는 그런 스타트입니다. 예. 이번 판은 조금 이제 생더블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보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명호 선수가 되게 구서치 같은 거 좀 좋아하는 선수긴 하거든요. 예. 자, 일단 서플 짓고 나서의 SCB 행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베럭스를 어떻게 하느냐? 지을 것인지 짓습니다. 짓습니다. 10베럭이죠. 가지 않고 베럭스 건설하고 있는 네. 유영진 선수의 SCB. 무난한 출발이네요. 그리고 김명훈 선수 역시 앞마당. 일단 저거가 기분 좋죠. 자, 이렇게라도 좀 기분 좋게 좀 기분 좋은 출발을 좀 해야지만이 할 만한. 네. 지금 또 테란이 또 2승 중이니까 또 채팅창은 민심이 또 저그 제발 저그 이겨라. 김명훈 이겨줘. 예, 김명훈 화이팅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여러분 진짜 저기 주인장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반대가 터져야 또 재밌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시즌 한 주만 쉬고 갑니다. 여러분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한 주만 쉬고 우리 진목이도 좀 쉬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예. 한 주 오십니까? 네, 한 주밖에 못 오십니다. 저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저 홍혜리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예, 괜찮아요. 자, 일단은 정석 대 정석인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유영진 선수가 서치를 안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치를 안 갔어요. 노서치에 노서치. 이거 옛날에 보여줬던 그 유영진식 노서치. 투베럭 아카 최적화 땡겨서 이제 가는 좀 고빌드 쓸 것 같거든요. 자기 이름을 건 유영진식?
아, 이거 유영진 선수가 종족 최양전에서 네.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오, 잠깐만. 쌍둥이 아빠 뭐? 형님, 아빠 형님. 아빠인데? 예, 그냥 아빠인데. 아빠 그 아이디가 아, 또 있나 보고 누가 예, 있어서 어쨌든 아빠로. 그 예. 써 있는 데 읽어 드릴게요. 쌍둥이 아빠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지금 이거 빌드가 유영진 선수가 예전에도 보여줬던 빌드거든요. 어허. 유영진 선수가 이 빌드를 썼을 때가 정말 예전이라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3년 전 정도 돼요. 3년 전? 예, 폴리포이드에서 맵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치를 베럭스 완성된 커맨드 짓고 가면서 18서치라고 하죠. 18서치 하면서 투베럭 아카를 극으로 땡겨서 마린 숫자를 조금 많이 예 갖춰가지고 하는 이런 빌드가 또 있거든요. 유영진 식의. 자, 4마린 한번 생마린 압박 나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글링 찍어라는 거예요. 6개까지 찍어! 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뽑은 저글링 숫자는 그게 맞춰주진 않았습니다. 네, 6저글링까지 아마 찍을 거고 마린 들어오면서 투베럭 아카를 땡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커맨드 아래쪽에 있는 게 아카일 거예요. 한 25아카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어, 딱 아카게 네, 위치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린 메딕이 평소보다 원래 8마린 투메딕이 정석이라고 하면 요건 이제 9에서 10마린 9에서 10마린 마린 메딕 압박을 5분 한 10초쯤에 적 입장에서 아리까리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성큰으로 링을 안 찍고 막을 수 있냐 없냐 약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빌드거든요. 너 왜 해설 실력이 늘어요? 아 이거 어? 다 너 왜 해설 실력이 예. 늘어요, 여러분?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맨날 다 안 돼. 더 열받지. 뭐 아 그냥 운이 좋아서 이겼어요. 네. 어, 자 일단은 그거 디테일 봐봐. 저기 디테일 예. 봐봐. 김명 선수가 일단 저글링 6마리 가지고 초반에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을 생각하고 있고요. 마린 숫자 한번 드래그로 해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9마린이죠. 원래는 8마린 투메딕인데 네. 마린이 이제 한기가 더 많아요. 그 서치 조금 이제 늦게 간 걸로 예, 스노볼 굴려서 요게 이제 여기서 투메딕을 딱 갖춰가지고 나가면 이게 되게 빡세거든요. 저거 입장에서. 야, 요만큼 요 차이로? 예, 투성큰으로 막기가 조금 허허. 빡세요. 이 원마린 차이가. 아, 오늘 유영진 거침없는데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유영진? 이것도 되게 무난한 정석적인 운영에서 살짝의 디테일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투성큰으로 만약에 링 추가 안 해서 저걸 막으려고 하면 못 막거든요. 못 막아요. 못 막을 정도까지. 네, 그래서 여기 일이 오너라를 하고 있는데 일이 안 옵니다. 자 보시면은 마린 메딕이 조금 가죠. 이거 라바 남기는 거 봤으면은 저거 지금 들어가도 사실 아 어떻게? 임팩트가 좀 있는 러쉬가 됩니다. 예. 자 일단 발목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쭉쭉 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아, 유영진 예. 선수. 근데 스피드 안 내는 걸로 봐서는 안 아, 들어갈 것 같네요. 숨 고르게 하고 예. 있습니다. 유영진. 겉만 좋네요. 그냥. 근데 원래 보통 이러면은 저글링을 두 쌍 정도는 더 찍어요. 아, 맞춰서? 예. 근데 김명훈 선수가 이거는 눈치를 잘 보면서 아 예. 역시 이거는 잘 안 찍은 거죠. 아 그러게요. 역시 관록이고 구렁이 같습니다. 네. 어 너무 이제 무난하게 이제 게임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yep. 앞마당 쪽 터렛이 조금 심시티가 다크리진이 잘 안 나와서 여기에 좀 예, 고생들을 좀 하거든요. 사람들이 일단은 두 동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뮤짤 치기 시작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 이게 또 9마린 압박을 나갔기 때문에 9마린이 생각보다 오 뒷잘라먹기 뮤짤이 예, 이게 잘 안 잘려요. 생각보다 오래 버텨주는데 자 앞에 돌출되어 있는 마린들 다 잘라먹고 있는 김명훈. 근데 저거를 먹는 뭐야? 동안 추가 마린 메딕이 합류를 안 해서 메딕도 죽겠네? 일단 먹혔습니다. 잘 먹었죠. 어우 저거 배부르게 잘 먹었죠? 네 잘 먹었어요. 근데 테란도 먹혔긴 하지만 네. 저게 먹히는 동안에 SCB에 대한 피해가 제로 아, 예, 터렛 예, 였고 예, 투성금 예, 예. 받게 했고 육저글링 찍게 했고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리턴 값을 충분히 벌어놓은 상태라서 아, 기분이 예,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예, 뭐 예, 마린 잃었다고 그럴 게 아니라 예, 충분히 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범주 안의 상황이다.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전리품으로 해처리를 얻고 있는 김명훈 선수. 자, 이쪽에 빈틈이 있습니다. 터렛 하나가 예. 약간 위험합니다. 저 예, 아래쪽 저 추가 터렛이 조금 늦게 지어져서 예. 여기서 김명훈 선수 재미를 좀 봐야 돼요. 여기서 저 자, 지금 예, 예, 예. 저 깬 자리에 터렛 저 위치에서 많이 괴롭혀야 돼. 요거. 요 자리를 그쵸? 여기를 기점으로 후벼 파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유영진 선수 마린 메딕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압박을 나가기에는 병력 구성이 좀 예, 원활하지 않고요. 안 계속 안 지어지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야 돼. 계속. 자, 한 곳을 후벼 파고 있는 김명훈 선수 뮤탈리스크는 7.
좋아요. 지금 김영호 선수가 운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잘해주고 있어서 자 바로 나가죠. 유영진 선수도 자 견디다 못해 터렛은 아직도 안 지어지고 있고요. 네, 이거 짜증 나거든요. 그러게요. 페이스가 김명호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뮤탈리스크의 그 보존. 네. 뮤탈리스크가 거의 안 죽었어요. 뭐 떨어져봐야 뭐 한두 개 떨어진 게 달아서 지금 뮤탈리스크 자체의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플러스로 자원 세이브까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린 메딕이 좀 세게 나가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자 가정 방문했는데 집에 식구가 없어요. 왜냐? 돌렸죠. 세이시 앞쪽에 나갈 거죠. 세이시 앞쪽에. 네, 김명호 선수도 알 겁니다. 예, 알 거예요. 예, 알 거입니다. 추측이죠. 그렇죠. 세이시 쪽으로 돌렸다는 건 어느 정도 네. 알 거예요. 왜냐 너무 조용해요. 아 저게 센터 쪽으로 해서 9시 쪽으로 돌린 줄 아네요. 저 병력이. 아 예, 그리고 여기로 왔다. 예, 예 여기 왔어요. 미탈리스크가. 네, 어쨌건 시야에서 좀 없어졌었기 때문에. 유출을 하는 거죠. 한 마리는 3시 쪽 보고 있고 대공꼬마네요. 예. 뮤탈리스크 펼치면서 한번 봅니다. 쓱. 자, 투 스타포트에 이어서 사이언스 퍼실리티 가고 있는 유영진 선수 하이브테크. 와, 유연합니다. 예. 그리고 김명훈 선수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첫 마매를 잘 먹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전리품, 리턴 값을 저글링 생산이 아닌 드론 생산으로 지금 다 채워놨어요. 열심히. 이미. 예, 굉장히 지금 저와 기분 좋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뮤짤할 만한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김명훈 선수의 뮤탈리스크 일단 잘라먹기. 이거 지금 예, 유영진 선수가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마린 메딕 센터에서 이제 뮤탈과 상대하는 저 네. 컨트롤 뭉치고 어떡하고 뭉치고 어떡하고 요거 똘똘 뭉쳐져 있는데 굳이 김명훈 선수가 가서 머리 박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네,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오고 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영진 선수도 배슬 뜨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진출하려는 액션이 없고 와, 1타! 야, 이거 4킬 했는데 한 번에 1타 몇 킬이요? 와! 오늘 되는데요? 뭐야? 우리 또 VAR 봐야 돼요? 짤 두 번에서 7마린 정도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7마린 유도 하나 주고 공교롭게도 말이죠. 네, 유영진 선수 어쨌건 간에 배슬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예, 무리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스캔으로 지금 센터 살짝 보고 나오죠. 뮤탈이 빠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리 건너에 또 검문서가 있습니다. 공이런 말이. 예, 이런 운영을 김명훈 선수가 정말 잘했거든요. 예, 이런 운영을. 좀 그리고 드론을 스몰 너무 잘 찍어놔서 어느덧 부유함이 예. 되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금 다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끌벅적 요란하지 않게 예. 스무스하게 하이브테크의 디팔라 마운드까지 다. 그렇죠. 좀 요런 사이즈면은 사실 저 입장에서 히럴 디파하면은 너무 예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팩토리도 여차하면은 앉혀서 탱크를 찍기 위해서 출발도 안 하고 있고. 야, 김명호 선수 흐름 끊어주나? 지금 뮤탈리스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피해가 네. 거의 없죠. 되게 지금 단단한 운영의 느낌이죠 지금. 네. 거의 럭커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뚫릴 가능성이 이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어디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거 지금 하나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유영진 선수도 지금부터는 되게 어려운 운영이지만. 유영진 선수 역시 퍼펙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김명호 선수가 여기서부터 울트라를 선택할지 울트라 계열을 선택할지 히럴 디파를 선택할지는 김명호 선수의 자유지만 유영진 선수는 양쪽 다 생각을 해가면서 데뷔를 해놔야 되고요. 럭커가 말해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옵니까? 죽음의 다리 또 건너서 돌아오서면 다리 못 건너요. 예.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원래 같으면 김명호 선수가 이 정도로 사이즈가 좋았으면 와. 럴커 4마리 정도를 1시나 7시 언덕으로 올린 다음에 겹쳐서 멀티를 시도했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근데 멀티 시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김명호 선수 3가스에서 어우 어느 정도 예 운영을 애초에 좀 할 생각이었다는 거고요. 자 다리 건너기 시작하고 있는 마린드 그리고 벌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럭커 베슬 그리고 마린드 들어오면서 일단 죽으면서 시작하고 진짜 억지로 건너오고 있는 유영진 참나 이거는 힘!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예. 와 유영진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면서 생겨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한 방이야? 야 끝났는데요? 한 방이야? 네. 왜? 왜요? 왜요? 와 뭐 잘못했어요? 유영진 진짜 이거는 입이 떡벌어집니다 이거. 예 뭐 디테일하게 이따 설명해주시 아니 뭐야 이게 디파일러 나왔는데 안에 들어갈 게 저글링밖에 없네? 야 아니 이게 그 페너트레이스 기간 동안 죽순 테란 맞습니까? 유영진 안 나왔냐고요? 그동안 나왔어요. 참 이거는 저그가 만약에 이 게임을 지지를 치면 너무 억울할 경기거든요. 아 이거 이런 유영진을 어떻게 잡으라고? 아 이거는 좀 억울한 경기예요 이거 이 게임. 내가 억울한데요? 지금 시간이 야 이게 6시 49분 6시 49분 참 이게 아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임진묵이 찐으로 어이없다는 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 이거는 테란 유저가 봤으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와와 했을 거예요. 예, 지금 아마 나머지 뭐 조기석, 정영재, 김지성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와 젊음이 좋긴 좋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각을 노릴 생각을 하는지 저라면은 꿈을 안 꿨을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거 못 넘어온다고. 못 넘어가. 와, 아니 못 넘어가죠. 저거는 팔로코가 그 다리 뒤에서 버티고 있어. 뭔가으로 넘어오지? 야, 야, 나 진짜 야. 아, 이거 뒤집으면 진짜 인구수가 60 아까 거의 비등비등했는데 62대 113. 자 이제는 테란이 또 너무 좋아졌죠. 얘 갖고 있는 가스 유닛을 전부 다 잃었기 때문에 모든 럴커와 그리고 삼가스 해처리와 딥 럴커와 뮤탈리스크 다 잃어서 예. 저그가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제 수비에 좀 동원할 수 있는 원활한 수단이 없어요 이제. 그 베슬도 쌓여있는데 그나마 플레이그나 이거로 베슬과 마린들을 조금 적셔놓긴 했는데 자 우회하는 세이스 쪽 저글링. 아 근데 큰 타격은 없고요. 이미 마린메딕 예. 세팅돼 있고 탱크까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그 본진 한번 쓱 보면은 울트라리스크 케이번이 없으면 히럴 딥하거든요. 이제 히럴 딥하를 해도 이게 자원이 좀 펌핑된 상태에서 럴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링 히드라를 쓰면서 럴커 갖다가 멀티 먹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럴커 찍기에 디파 찍기에 스콜지 찍기에 업글 찍기에 가스가 너무 빡빡해졌어요. 그 럭커 한번 뮤탈 한번 소모가 전부 다 됨으로써 그 다음에 예, 뮤탈리스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 히럴 디파에게 드랍십을 안 쓰지만 드랍십에도 지금 내성이 좀 없는 상태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시 뭐냐 1시 7시에 럭커 좀 겹쳐 보러 가고 뭐 그러니까 원래 같은 건 사가스 먹으려고 하고 김명 선수가 그 정도까지도 했을 건데 그거를 안 한 게 혹시라도 약간 뽀록 러시 약간 그 무지성 약간 뚫기 러시에 안 당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트라이를 안 한 거거든요. 당했어. 근데. 근데 당한 거잖아요. 당했어. 예. 야, 이게 뭐 쓰나미인데요? 거침이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무서운 게 없지? 컨트롤 하는 거 딱 보면은 이게 그냥 너를 찍어 누를게요. 찍어 누를게. 지금 마린메딕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저게 딱 느껴지고 열출 드랍십이죠? 아니 정말 드랍십? 아, 와 씨 막을 게 없어요. 아 저 씨가 감탄의 씨입니다. 예, 규영진 이거 야 이거 멀티킬 한번 시즌 내내 못 해봤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도 잘 돼 있어서 마린메딕도 세거든요 지금. 그 맞소 유영진도 결혼했죠. 예. 그래 그래 유영진은 이러는데 이러면서 저 마린메딕이 지금 보시면은 와 이 말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혹시 끝나고 지금 덕규님 계시면 예. 아까 그 뚫는 장면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지 덕규야 또 그래미 마우스 포인트 그래 알았어. 자 15분 20초 정도 아니 아 진짜. 아니 이거 잠깐만 나 이거는 이거는 아니 납득이 안 되는 약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번 감탄을 한번 아니 그냥 우리가 애초, 뭐에 놀라야 되는지 아니 그냥 애초에 그냥 각이 없었죠. 각이 저는 안 보였어요 사실. 이런 각이 안 보였었는데 아니 애초에 11뮤탈 01업 된 거 들고 있고 팔럴커 다리 건너서 팔럴커 대기하고 있는데 그 각을 본다는 거 자체가 사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걸 그게 보인다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걸 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왼쪽 편으로 이제 쭉 들어가서 했는데 그 타이밍 이제 업그레이드도 좀 궁금하고요. 자, 그 김주목한테 보고 싶은 01업.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서? 네. 아 칠럴커에 딱 들어가서 저 특공격력으로 딱 아래쪽 3럭커 해주고 이레디 한 방 남겼다가 뮤탈에 걸었어요. 이 디테일. 저 뮤탈에 걸었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뭉치게 되는 상황. 예, 아마 저 뮤탈리스크에만 안 걸었어도 이거 이 뮤탈리스크에 이제 이레디가 걸리거든요. 저 뮤탈리스크에 이레디만 안 걸렸어도 아 근데 그랬어도 막기에는 좀 더운 물 더웠긴 했네요. 쌀이네요. 추가되는 마린메딕 그 타이밍도 좋았고 이야 아니 그니까 야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잖아요. 앞마당에서 털에 못 찍게 계속 찝덕찝덕 후협하고 이렇게 깔짝깔짝 하니까 마치 유영진이 에이씨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어요. 발끈이 그쵸. 아니라 스캔으로 보고 그거 하세요. 스무스하게 네. 그냥 들어가서 그거 하시고 형님 2024년이라니까요. 네. 아니 일단은 유영진 선수가 이런 각을 보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이런 각을 많이 뚫어봤는지를 좀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냥 저그가 게임이 시종일관 좋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인구수가 저그랑 테란 똑같으면은 저그가 당연히 게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드론이 다 붙어 있었고 애초에 이거보다 테란과 저그에서 좋은 사이즈가 저그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황이었는데 그 최고의 상황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예전에 이재호 선수가 템페스트란 맵에서 말도 안 되게 불리한 거를 디펜시브 마린 하나 걸고 디파일러 컨슘 딱 되기 전 타이밍에 뚫어서 말도 안 되게 이겼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경기를 좀 떠올리게 했어요. 예,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유영진이 조금 약간 상식 밖에 플레이를 했다. 예, 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KCM이 알려드린 현재 시간 6시 55분 한 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한 명 남았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테란과 저그의 포시에서 테란이 올킬이 자주 나왔다. 제가 걱정했잖아요. 아, 어이가 없네. 여러분 실감 나세요? 아니 김성대, 김명훈, 조일장, 이재성이 나왔는데 지금 6시 55분 한 명 남았어요. 부활권 하나 하고. 그리고 조금 테란 팀에게 또 희소식인 거는 테란과 저그의 경기에서 저그가 기분 좋은 맵들이 이미 다 써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네. 맵들이 테란이 좀 기분 좋은 맵입니다. 그래 미키야 안녕. 나 내가 마우스 포인트 들고 있다. 너는 내가 보내줄게. 안녕. 네. 지금 일단은 그냥 생 목숨 한 명 남은 이제 저그 유저는 조일장 선수 한 명이고 그리고 부활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컨디션 앞으로 봤던 김성대, 김명훈, 이재동이라면 누구한테 부활권을 쓸지도 되게 아리까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조일장 선수 경기까지 아마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졌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냥 한 방에 갔거든요. 한 방에. 그리고 문제는 지금 유영진 선수가 그냥 모든 판자기를 맵마다 이게 컨셉을 다르게 꺼내고 있는데 이게 다 먹혀들고 있다는 거예요. 선앤배 한 판 했다가 팩토리 속벌 생각이 원어른 했다가 이번 판은 투비럭 아까 최적화 했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약간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근데 다 먹히고 있다는 점. 네. 아까 임진목 해설이 말한 것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네모 암흑의 네모는 매 경기 컨셉을 달리해서 올킬을 했다. 아까는 그게 네모가 김지성이었죠. 그렇죠. 김지성 선수가. 네. 오늘은? 유영진 선수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조일장 혹은 부활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토스팅 같은 경우는 테란 올라와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것들 봐라.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근데 솔직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상성적으로는. 예, 그래 뭐 젊은 피들 그래 뭐 형님들 예 이제 은퇴하시죠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폼이 진짜 유영진 선수가 최근 폼이 장난 아니네요. 예. 그럴 거면 일찌감치 그러지 왜 페널티 기간 동안에 승점 2점 막 먹고 막 이러더니 못했으니까 절치부심해서 연습을 해서 올라온 게 아닐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자 토가 가보시죠. 나머지 조일장이냐? 요골킬 나오면 대박인 거고. 조일장 선수가 맵을 레트로. 레트로. 덕기야 저거 뭐야? 삭제된 메시지 너 봤을 거 아니야? 맵이겠죠? 야 근데 이게 레트로 맵이 참 이게 또 유영진 선수가 나름 좋아하는 맵이에요. 이게 레트로 맵이 또 조일장 선수가 선택을 했지만 유영진 선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맵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이번 판 역시도 예 빌드가 좀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한. 예, 1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킬 상금까지 냠냠 두 걸음 남았습니다. 냠냠. 근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유영진 선수에게 피로가 쌓였을까요? 아니 몸이 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딱 몸이 풀렸을 것 같아요. 기분 딱, 좋게. 그냥 딱. 그러니까 막 엄청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막 배슬 이리디 뭐 그냥 집중력도 한 게임에 배슬 이리디 막 장기전 가면은 100번도 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없이 이리디 두 번. 딱딱딱. 깔끔하게 딱딱 썼고 딱 기분 좋게 1, 2럽 타이밍 한 10분 초반대에 딱 끝나는 딱 요 사이즈로 게임이 계속 끝나서 몸이 너무 지금 달아올라서 잘 풀려 있을 것 같아. 피로도도 적고 약간 이게 되게 위너스 방식에서 최고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 흐름 탔어요. 자 유영진 올킬까지 2킬 남았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과속 방지턱에 딱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역올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조일장, 일장 고음이 묵직하게 해줄 것인지 조일장 대 유영진 레트로로 가보시죠. 오호. 예. 자, 맵은 레트로 아래쪽에 따닥 7시와 5시에 각각 조일장 네. 선수와 유영진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일장곰도 흐름 타면은 정말 포시에서 저번에 그 제가 언급을 좀 여러 번 했던 걸 기억하는데 7연승까지 했었거든요. 포시 기준. 네. 포시에서만 7연승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충분히 여골키를 노려볼 수 있는 선수라고 예, 포텐을 평가하고 있고요. 유영진 선수가 지금 빌드가 전부 다 달랐잖아요. 네. 아직 생더블이랑 8배럭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그 점수는 따놓을 만큼 따놨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뒷배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20이 나가고요. 자, 서플을 지을 것인가? 이 나라는 114원, 120원, 140원. 와, 서플 짓네요. 서플. 야, 이거 올킬 하겠다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8배럭을 안 한다는 건. 네, 뭐 저 제가 원치 않는 빠른 퇴근을 시켜주겠다. 그렇죠. 약간 올킬을 조금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좀 사력을 다해보겠다. 그래, 결혼하면은 네, 책임감이 강해지고. 네, 8배럭을 안 한 거에서 좀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졸장 선수. 졸장 선수 험풀입니다. 8배럭을 예상했어요. 생더블이나. 네. 8배럭을 예상한 오버풀인데 빌드상으로 또 유영진 선수가 기분 좋죠. 이겼죠. 자, 베럭스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아, 기분 너무 좋은데요, 테란 또. 네. 아, 이미 편파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빌드에서부터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유영진 선수가 오늘 페이스로 봤을 때는 예, 좀 더 탄력을 네. 받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또 서치를 빨리 합니다, 이번 네. 판은. 근데 여러분도 저랑 생각 똑같으시죠? 야, 좀 더 보자. 예? 여러분 똑같으시죠? 저 오버까지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일장 선수 역시 예, 안마당 해처리 지은 후에 예. 베럭스를 확인하니까 여기서 이제 4링 정도만 딱 찍어주면서 네. 링 숫자를 조금 이제 적게 찍고 따라가는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입구 막네요. 심리전 갑니다. 자, 드론으로 일단 입구 쪽을 들어막고 있는 조일장 선수. 이거 막을 거면 확실히 막아줘야 돼요. 자, 3회 처리를 기획하네요, 졸장 선수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졸장 선수는 9시 혹은 11시에 3회 처리 운영입니다. 이거 근데 되게 판단 좋아 보여요. 어허. 오늘 유영진을 상대로 그냥 무난하게 하는 거는 사실 야, 이거 너무 잘해서 오늘 페이스도 좋고 컨트롤도 좋고 뭔가 실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야, 말씀하신 것처럼 네. 9시 지역에 해처리를 펴기 위해서 옮겨가 있는 드론이고요. 그쵸? 전단 마크 저글링 네. 한 쌍. 오버로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멀삼 판단 좋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유영진도 진짜 잘하고 있는 게 SCB 한 마리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베럭스 서플 사이에 저 지나가지거든요, 저글링. 근데 SCB 갔다가 저글링의 의도를 전부 다 파악하니까 안 나옵니다. 이게 되게 지금 감각들이 서로 너무 좋은 느낌이에요. 야, 그러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조일장 선수도 지금 잘해준 거는 선풀을 이용해서 생마린 압박이 이제 좀 늦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오버로드를 최고의 자리에 두 대를 배치합니다. 이것도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 저게 최고의 자리? 네, 저 오버로드를 여기 지금 SCB 있는 요 다리 왼쪽까지 당기게 되면 다 모든 예, 사이즈가 나와요. 예, 전부 다. 물 위에 떠 있는 오버로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시 쪽의 해처리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쵸? 잠시 후면은 예, 오버풀 이후에 투헷을 했으면은 저가 좀 이제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텐데 오버풀 이후에 멀티 3회시라 그나마 예 그나마 조금 이제 따라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번 판은 유영진 선수가 3서풀 악합니다. 이 말은 즉 SCB와 마린을 꾸준히 찍어가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그리고 압박을 늦게 나가지만 다수로 나가겠다거든요. 자, 참고 삼아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결승전 장윤철 도재우 김태경 변현재가 특별한 일 없으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와, 저거 만약 유영진 저도 바로 부활해서 올킬 도전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재밌는 거지.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테란들이 밀어줄 수 있죠. 근데 부활 거는 써버렸다? 근데 이거 이상해진다?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도 그 발상은 못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할 수가 또 있군요. 타당한 게 몸 씻기 전에. 그렇죠. 네, 또 가능성이 있고. 자, 일단 멀티 3회과 이제 예, 그 멀티 3회과 매력 더블 다 전부 다 서로가 네. 노출하고 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식의 운영을 할지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난하게 게임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이즈에서 유영진 선수가 잘하는 건 터렛 개수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지금 마린 숫자 보시면은 거의 12마린이에요. 마린 컨트롤로 보시면 네, 딱 11. 11마린 이거 투메딕에서 압박 나가면은요. 아, 저거 앞마당 삼성큼까지 박아야 돼요. 아까도 이거 봤던 장면 같은데 이거 지금 되게 늦게 나오는 만큼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5분 10, 한 2초쯤 출발해서 자, 또 몰고 나옵니다. 네, 되게 많이 강력하게 갑니다. 이거 삼성끈까지 안 박으면 뚫립니다. 박아야 돼, 그쵸? 3, 예,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조일장 선수 벌써 6시 지나갑니다. 예, 앞에 겁줘놓고 멀티 쪽으로 또 갈 수 있어요. 멀티 쪽도 그러니까요. 지금 투성끈에서 삼성끈 늘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스캔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안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디로 어떻게 올 줄 알아서. 예. 이것도 잡히면 예. 아, 와! 체력 33.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스파이어. 아,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요, 유영진 선수. 이런 운영이 사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클립스라는 맵에서 자주 나왔었어요. 자, 요거 딱 이제 들어가는 액션만. 그러니까. 저것도 딱 한 대만 딱 맞아주네요. 아무 지장 없게. 저 겁도 잘 주고. 오, 잠깐만요. 어허? 이거는 야, 유영진 컨셉이. 아니, 이 선수 잠깐만요. 저거 앞마당 가스. 페이크 같거든요. 이거요? 예. 네. 보고 있으니까 오버로드가. 야, 이거 잠깐만. 보고 터렛 공사까지 하고 있는 유영진? 이게 팩토리가 안 올라갔는데 지금 앞가스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페이크입니다. 와. 이거 2배럭 테크 약간 페이크 주면서 5배럭에서 좀 약간 강하게 좀 뚫기 식으로 좀 하겠다는 건데. 예. 저거 페이크예요. 저거 3마리 안 캐죠, 지금. 가스 보면은 안 캐요. 캘 이유가 없어요. 지금 페이크니까. 근데 지금 조일장 선수는? 야, 지금 조일장 그냥 조일장 선수도 안 받는 가스 올라간 거 보고 테크 빠르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뮤탈 소수 찍으면서 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닉 병력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린 메딕도 지금 약간 최대한 베럭스를 늦게 보여줄 위치에 세워놓은 거예요. 약간 경로 쪽에서. 아하. 이거 마린 메딕 타이밍 러시 때 굉장히 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큰을 박았기 때문에요. 팩토리 이제 많다. 올라가거든요. 많아. 아,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본진의 터렛 개수 한번 볼까요? 본진 터렛? 본진 여기 말고. 하나. 없어요. 하나. 영 터렛이에요. 영 터렛. 야, 이런 심리전을 한다고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아프리카 와서. 히드라덴과 체포 너무 천진난만하게?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후속이 10개씩 커졌을 때 10개씩 추가된다는 이 마린이 무서운 거예요. 저 앞에 마린 두 부대는 원래 나와 있는 마린 메딕이고. 와, 이거 끝났어요. 자, 임진무게 끝났어요. 판정 나왔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이거 완벽하게 속았어요. 와, 조일장이 속아? 와, 나는 이거는 진짜 끝났다. 아, 대단한데요? 끝났다. 잠깐만. 그래도 컨트롤에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컨트롤로? 감당할 수 있는 컨트롤로? 삼성끈. 뮤탈 몇 개죠? 삼성끈. 막았습니다. 와? 막았어요? 지금 왔어요. 네? 막았습니다. 막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막아도. 예. 막아도 이게 테란이 할 만은 할 거예요. 투가스 파면서 투스타 이렇게 운영 변신하면 돼가지고. 가스 세이브도 많이 돼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시도 자체가 놀랍습니다. 참신하다. 네. 이게 보험을 들어놓은 게.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테란 본진의 원터렛입니다. 테란 본진 보세요. 원터렛이에요. 저기 베럭스 쪽에 하나. 예. 그러니까 터렛 하나 박았어요. 하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록과 폐기의 싸움 같아요. 와.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험까지 들어져 있는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는 지금 러시였거든요. 예. 막은 조일장이 되게 11뮤. 대단한 거였고. 11뮤. 잘라먹기. 테크는 저우가 빠르지만 와, 테란이 진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네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오버시아가 이제 유지된다는 점을 이용한 심리전 플레이였는데 여기요.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플레이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어쨌건 잘 막아내므로써 조일장 선수도 할 만은 해요. 테란의 야. 테크가 막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테란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터렛을 한 개 박았는데 뮤탈을 지금 16개는 찍었거든요. 죽은 것까지. 지금 네. 11부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드랍십 두 대 떴습니다. 천하 태자님 33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터렛을 앞마당 몇 개죠? 두 개인가요? 둘. 와, 이거 양심. 뮤탈 16뮤를 찍었는데 3터렛을 받고 막은 거예요. 지금. 양심이. 자, 그리고 드랍십까지 조일장 선수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 근데 6시 직한 거가 아니라 우회 오버러치야. 예, 오버러치야 다 아니까.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멀삼한테는 드랍십이 사실 유효타가 날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멀티 쪽에는 성큰이 있고 그리고
본진 쪽에는 뮤타리 수비를 하게 되면 이제 좀 털 공간이 좀 없긴 해서 예. 이거를 털려면은 억지로 멀티 쪽으로 가는 게 좀 베스트 같거든요. 자, 스쿼디 두 쌍. 아, 이거는 기가 막히게 스캐. 이거는 엄두도 내면 안 되죠. 네. 전세가 확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성큼 밭을 만들어 놓고 있고 디파일러리요. 조일장 지금 럴커 배치나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좋아. 거의 최고의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일장도. 그리고 9시 쪽 경로도 수비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저 드래시 한 대만 떨궈줘도 힘이 확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스캔 하고 가야 돼요. 자, 여기 쪽. 보고 스캔, 여기서 맞붙고 저쪽에 스커지. 자, 오버. 와, 씨발 못 가요. 못 들어. 저희 가기 힘들어. 억지로 가네. 억지로. 가게 되면 정말 억지로 가는 거예요. 들켰는데? 와, 근데 조일장 선수가 지금 너무 폼이 지금 좋은 게 느껴지는 게 딱 적절해요. 그리고 무탈리스크도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 파악을 정확히 지금 꿰뚫고 있어요. 야, 후들갑은 저만 떠는 것 같습니다. 또 딱 메달스 데뷔도 그렇고.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 나는 다 알고 있다. 너의 패기든 뭐든가 레이레디. 2D파 이레디도 너무 영향가 있고요. 그리고 네. 11시 구석에 드랍쉽을 그냥 놨습니다. 저 언젠간 쓰기 위해서. 그렇겠죠. 자, 일단 구석에 박아놨고요. 인구수 87대 123. 유영진 선수는 여기서부터 추가 드랍쉽 찍을 게 아니면 예, 빠르게 3컴 4컴 먹어가면서 운영 페이지 빨리 넘겨야 돼요. 일단 지금 경기 자체는 조일장 선수가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11시 드랍쉽 찍히나요? 들켰다. 완벽하게. 아, 들켰어요. 아오, 안 보였는데.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보였는데. 예, 들켰네. 예. 차 뺍니다. 근데 지금 테란이 워낙 보험을 잘 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는 유영진 선수. 터렛을 본진에 하나 박아서 그래요. 오베럭을 하고도 너무 간이 대담한 이레디의 조심. 이레디도 굉장히 예, 쿨 돌아올 때마다 마나를 정말 잘 소모해주고 있고. 네. 자, 쫓기고 있는 드론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아, 둘 다 너무 잘합니다. 네. 저 11시 드랍쉽도 저기에 그냥 마린메딕 갖춰놓고 드랍쉽을 그냥 띄오만 놓는 것만으로도 저그는 예.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드랍쉽 신경 써야지. 예. 드랍쉽 한 대는 일단 안 보입니다. 저글링 올라갑니다. 저글링 일단 저글링만 쓰고 있는 조일장 선수. 자, 그리고 유영진 선수가 이번 판은 아까 판과 다르게 팩토리가 지금 전진돼 있죠. 7시 쪽에 저 말은 히럴디파를 조금 이제 배제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플레이그 지금 조일장 선수가 히럴 디파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울트라 디스크. 아, 네, 울트라. 네. 울트라 류네요. 자, 일단 플래그 야무지게 문져요. 아, 그리고 3시 쪽, 1시 쪽으로 뛰고 돌려서, 있는 예, 돌려서 저글링. 조일장 선수 좋아요. 1시엔 저글링 아직까지 아니 그 커맨드 아직까지 없고요. 그렇죠. 3시만 있습니다. 자, 눈치 작전 플래그 묻은 베슬 공이 방위롭돼 있는. 자, 복죽쇼하러 옵니다. 지금 조일장 선수도 4가스 멀티를 좀 트라이를 하고 싶을 건데 울트라 뜨고 나서 지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압박이 너무 거세서 약간 디파와 럴커 그리고 저글링을 올려놓고 드론을 갖다 놓고 해처리를 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선수가 다 틀어막고 서로가 서로를 틀어막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래 다시 한번 그 유영진 선수 폼이 좋다고 느껴지는 게 네. 마린메딕의 움직임과 11시 붕역 배치한 거 그리고 3시 쪽 배치한 거 그리고 베슬이 플레이그를 맞았지만 단 한 대도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효율적이네요. 지금 일단은 가스 안 쓰고 저글링만 쓰고 있는 조일장. 지금 저 드론 보세요. 지금 멀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달랐잖아요. 야, 그래도 이건 좋습니다. 이러면서 가스 세이브 된 거 잡아먹습니다. 조일장. 예, 한 번에 울트라 찍어가지고 한 번에 밀 생각이에요. 근데 자, 가스 아직 안 빠졌어요? 그 전에 배스를 최대한 줄여놔야 돼요. 아까 플래그는 묻혀놨는데 줄이지 예. 못했어요. 지금 한 방짜리가 4대거든요. 4대? 근데 이래지. 근데 아직도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 예. 지금 떨어졌으면 한 대가 어딘가에서 떨어진 거죠. 짝수니까. 지금 빨간 애들이 4시나 있는데 배스 관리가 너무 좋고요. 지금 야, 지금 11시 지금 이거 드론! 아, 또 놓쳤습니다. 아, 진짜 멀티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울트라가 찍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예. 자연스럽게 저가 좀 약간 반오린식으로 구도를 지금 테란이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1시 쪽으로 들이닥치고 있고 아직까지 확장 못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이게 플레이그는 묻히는데 결국에는 떨구어야 되는 게 안 터져요. 예, 중요한 숙제잖아요. 배수 관리가 너무 좋습니다. 7대 그대로 살아있죠 지금. 그러게 말이죠. 추가를 안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일장 선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경기 시간 15분 경과. 야, 진짜 SK 테란 정통 바이오닉의 어떤 극을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2업 마린
아날링 이연말인 빈틈을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조일장은 일단은 마리나 줄여주고 중간에 끊어먹고 있는 이거 3시로 쭉 올라가야 돼요. 조일장 그리고 3시 쪽으로 올라가기 3시로. 시도하고 있는 정글링 그리고 화염에 아, 3시로 쭉 올라가서 피해를 줘야 되는데 네, 중간에 끊겼어요. 적절해요. SCV 피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울트라 나오겠죠? 자 이러면은 예. 유영진 선수 입장에선 스캔하고 울트라에 1AD 걸면 승기 잡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1파 01 방사업도 아 걸로 가죠. 그 배슬이 안 떨어지고 쌓였다라는 아, 게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예, 아픈 소가 됐어요. 아픈 소. 12시 바로 체크. 마린 다 뿌려놓으니까 멀티가 한정적이거든 레트로는. 야 이거 더 걸리면 안 돼요 그쵸? 도망가야 됩니다. 숨었어 지금 커널 속으로. 아니 이게 너무 아파요. 그리고 유영진 선수가 이게 울트라 계속 제체 수는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세이브 가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배슬에 1AD가 걸리면 이게 그냥 올인이 되고 떨 한방 끝이에요. 떨궈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 아 근데 이것도 걸리고 또 떨고 저는 그나마... 이것도 저우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나마 떨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잔여 배슬이 5대. 이게 유영진 선수가 좀 너무 그냥 말도 안 될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 아 당황을 하네요 사람이. 예, 배슬은 정말 그 와중에 잘 떨궜지만 지금 울트라 HP 다 달아있죠. 지금 디파일러랑 같이 다녀야 센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울트라가 피가 다 달아져 있어요. 피가 다 갈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시 쪽에서 온기가 번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시 쪽에. 예, 유영진 선수 본진 한번 쓱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배틀 가고 있나요? 안 가죠. 예. 지금 그냥 무한 배슬이에요. 배슬 만화업도 혹시 돼 있나요? 배슬을 진짜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만화업은 예. 안 하고. 자, 서로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솜 이제 나오기 시작. 예. 이제 플레이그. 이게 테라, 예, 이게 예. 테란 유저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정말 이럴 때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디파일러 뜨고 울트라 뜨고 하면은 마린 메딕 내 거는 그냥 다 녹아져 내리고 소 한번 치면은 뭐 전투 대화도 안 되고. 근데 그 전에 밑 작업을 너무 완벽하게 잘 벌려놔서 자 그래도 배스를 줄여주는 시도. 그래서 조이 1점 자 한 대 플래그 붙었고 그리고 빨간 얘네들 최선이에요 최선. 예. 근데 얘네. 저것도 울트라가 생울트라 쓰게 되면은 막힙니다. 디파일러 대동 안 하면 막혀요 이거. 저글링 울트라만 갑니다. 아 이거 아, 안 돼요 안 돼요. 공사방이요. 업차이도 나고 이거 집니다 저그가. 그리고 숨겨놨던 마린인가요? 와 11시에 이거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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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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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시 막혀요 지금 업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제 벙커를 깨 이러고 울트라를 1시에 투자를 했으면은 너는 뭘 가고 해야 되냐. 11시 먹을 거를 리페어. 예. 안 터져 오늘 저, 안 터져요. 저 울트라를 네. 11시 지키는데 썼어도 약간 애매했어요 상황이. 근데 11시에 쓰지도 않고 1시에 투자를 해버리니까 11시를 뭘로 막습니까? 낭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반올인이 돼버렸어요. 저 테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거를. 너무 잘합니다 사실. 네, 이건, 진짜 이거는 그냥 정통적인 그냥 운영으로 와 3번 컵 어떻게 참았대 그동안? 스피드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정확합니다. 그냥 내가 병력이 가야 할 때, 내가 스킨이 쳐줘야 할 때, 내가 울트라 오는 거 동선을 봐야 할 때 전부 다 끝이에요. 아니 그게 정말 한마디로 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유영진 선수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아까 뭐 임진목 선수가 아, 임회에서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방어 꾸역꾸역. 그렇죠. 근데 11시는 날아가서 지워졌어요. 설계가 딱 이제 시종일관 다 완벽했던 경기였고 지금 방 5업 됐어요. 야, 이제 됐어요. 이제 저그가 엄청 셉니다. 근데 세면 뭐예요? 3가스인데 곧 원가스대. 가스 좀 뭐 오늘 아까도 뭐 부탄가스 얘기 나온 것처럼 가스가 지금, 없어요. 지금 게임하는 거 보면은 또 지금도 디파일러만 딱 끊어줍니다 중간에서. 와 정말 세대 교체 신호탄인가요? 뭡니까? 진짜 윌자리? 유영진 선수가 폼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하면서 저그가 어떻게든 11시를 다시 복구하고 테란이 막는 포지션인데 11시 복구를 하고 어떻게든 가스 유닛을 또 생산해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돈이 없어요. 테란은 마린메딕 계속 배슬 계속 나오거든요. 싸잖아요. 저그는 돈이 없어요. 뽑아낼 돈이. 지금 약간 올인 쳐야 돼요 그냥. 예 죽여야 됩니다. 근데 모든 예, 전투 상황에서 디파일러가 예. 있어야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없어요. 이거 적당히 하다 벙커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커 이거 저거 또 못하죠. 이거 울트라가 뭐 개체수가 많지 않은 한은 야 여기도 4번커 아, 안 뚫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쓱 올라와서 1일이 그냥 쓱 걸어주고 11신 4번커 답답하겠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벙커로 쓱 들어가죠.
야, 야, 밉다. 아니 그동안 그래서 다들 네. 테란 팀 편트리스키한테 테란 응원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보니까 영 밉상이네. 아 그냥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지금은 있잖아요. 예. 이 한시를 띄워도 문제인 게 한시 띄우면서 한시 오케이 날릴 수 있어요. 근데 날리는 동안 이레디 맞죠? 그리고 테란 커맨드를 띄우죠. 저그는 추가 멀티가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얼마나 급했으면 6시 먹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둘씩 철거를 합니다. 자 이레디. 어떻게 예 이거 뭐 대세의 지장 예 영향 예, 이제 이레디를 걸고 예. 이 병력을 천천히 막고 나서 자 그래서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좋아요. 이거 6시 그쵸? 지키면서 6시 지키면서? 지키면서 본진 타격까지 어떻게든 저그가 지금 멀티에서 걸어야 돼요. 디파이는 없어요. 디파이는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판단 같아요. 뒤에 디파 아닌가요? 뒤에 어디? 뒤에 아 속도. 근데 하나 이레디 걸렸어. 아 이레디 오기 전에 자 뿌리기 전에 뿌리기 전에 이게 너무 좋은 플레이인데 쏘! 아 죽기 전에 야 3시 살려야 돼요. 울트라 살려야 돼. 셋이는 한 시에 울트라 한 마리 있는 것 같거든요. 구석에. 자 이것이 두 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배. 이걸 하면서 어떻게든 6시가 몰래 건설이 되고 몰래 커널이 뚫리고 몰래 가스를 지어서 가스를 파먹어야 됩니다. 자 하시오. 어떻게든 몰래 해야 돼요. 저거 본진 말라가요 지금. 주 수입원이 말라가고 있다. 야, 이거 플레이그가 마린 메딕에 진짜 한 인구수 한 40 정도의 마린 메딕 플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플레이그가 플 다크소 일단. 아 뒤로 살살 빼면서 각 안 줘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한시 다시 재건 구석에 울트라 있는데 아 6시 쪽으로 꺾입니까? 아 진짜 조금만 조일장 선수가 상황이 좋았다면 플레이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시 울트라 한 마리 저게 좀 약간 영화 일단 왜? 아 근데 마린 4개 있는데 자 마린 4개가 자 다른 데 신경 쓰고 있거든요. 다른 데 신경 아 이러면서 6시는 깨졌어요. 돼요. 자, 돈 떨어진다. 조일장 선수가 지금 11시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울트라 한 마리 보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배슬은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잔여 배슬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배슬. 그래서 12시 멀티 한번 시도하려고 했는데 마린 근처에 있는 거 보고 빼는데 그러니까 11시 앞마당에 마린 또 있습니다. 원천 봉쇄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또 있어요. 와 어쩌면 이렇게 꼼꼼하게 누수 없이 다 틀어막고 있죠? 아 스캔으로 계속 경로 스캔하면서 디파일러 AD의 차단 작업 퍼펙트 합니다. 퍼펙트 인정. 그러면서 한시 다시 재건하고 저그에게 턴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예. 오면 이리디 걸고 띄우면 돼요. 이것 두 배 초과 73-150 수염 바라기님. 자 울트라 한 마리 이거 안 하면 어차피 GG 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1시로 울며 겨자먹기 던집니다. 아... 그런데 파이어백 11시 울트라 한 마리도 졌어요 마린 메딕에. 아? 죽었네? 이거 파이어백 죽었... 때문에 아 진짜 예. 와 마지막 자 4명 목숨이 유영진 하나에 의해서 아 이레디 걸리죠. 일단 이레디부터 걸리고 시작합니다. 지우개 까지고 있는 유영진 선수 피눈물 나오는 그동안의 예, 한 뿌리 지우개입니다. 못 지지를 못 치고 있는 조일장입니다. 이 정도면 힘 숨겼어요 유영진은. 아니 몇 대야 베스트냐 니네들아. 야 너무 빡빡 지우는 거 아니. 야 이 정도 포스면은 진짜 자 진짜 통쾌하겠다. 예, 정규 시즌에서 유영진이 아 지지 지지 나옵니다. 23번 37초 무슨 꿈을 꾼 겁니까 조일장 선수는. 올킬까지 단 한 걸음. 사키의 코드라키. 네, 올킬까지 단 한 걸음입니다. 와 유영진. 일단은 아니. 진짜 예 엄지척 주고 싶고요. 이게 빌드가 초반부터 그냥 모든 게 다 설계가 돼 있는 빌드인데 이거를 저는 일단은 처음 봐요. 일단 처음 보는데 전부 다 납득은 돼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심지어는 왜 저렇게 넣었는지 다 알지만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고 가스 페이크 넣고 이제 오버락 뚫기 하면서 예, 보험도 딱 들어져 있고 팩토리도 딱 올라가면서 터렛은 총 3개였습니다. 저는 총 3개 터렛 방사 어디 있어? 아까 유영진 김성대 앞마당에만 터렛 5개 박았어요. 근데 이번 판은 총 3개. 본진, 베럭스, 앞마당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심리전부터 해서 기승전결해서 막 드라십 두 대도 무리하게 안 쓰고 11시 그냥 딱 커팅용으로만 쓰면서 운영하는 이 SK 테란의 이 유영진 선수의 보여주는 포스가 이거는 그냥 최고 컨디션 저그가 나와야 돼요. 최고 컨디션 저그가 나와서 해도 제가 볼 때는 비비는 게 좀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포스가 좀 있거든요. 이 테란들에게 다른 종족에 비해서 지금 박상현 선수는 군대 갔고 테란의 젊은 피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진화를 하고 이것들이 도대체. 그리고 유영진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모든 판에 컨셉이 다 들어가 있었고 모든 판에
상대의 시야를 이용했어요. 약간 심리전 할 때. 그런 게 참 다 대단한 것 같고 혼자 ASL 결승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전제. 그리고 예. 지금 신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판 더 이기면 140만 예. 원의 주인공 결승 데리고 가고 그렇죠. 그동안 테란들 손가락질하면서 야 테란이 제일 약하구나 뭐 무릎 꿇어 대가리 박어. 지금 멀티킬을 테란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유영진 선수가 정규 시즌 때 개걸음했잖아요. 예. 개걸음. 유영진 선수가 첫 멀티킬 플러스 4킬. 그것도 예. 준결승에서 예. 결정적인 순간에 저그가 결승에 갔다면은 그것은 그 부활권을 쓴 최후의 1인이 올킬 다 그러니까 5킬을 해야 돼요. 5킬 부활권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올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가 진출하려면 올킬 하는 경우에서 말고는 없습니다. 아이 이 그 김 아, 일단 가보시죠. 자. 누굴까요? 그래요. 그 지난 우리가 언제 시작하면요. 개막전이 아이고 1월 한 4일인가? 어? 잠깐만요. 여기 아직 시간이 왜냐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 와 씨. 지금 아마 저그 더그아웃에서 네. 부활권 시간 줘야지. 예, 부활권 누가 쓸지 상의하고 있을 거예요. 예. 1월 10일에 시작했네. 1월 10. 네. 그러면 거의 2, 3, 4. 2, 3. 2, 3. 두 달 만에 폭망할 수도 있는. 와 진짜 저그 팀 그래도 약간 항상 중간층 하면서 어떻게든 약간 2위로 진출을 했는데. 아 예. 예. 이거 지금 죽 서서 테란 팀한테 올킬 주게 생겼거든요 지금. 아니까 그러니까, 아 왜냐면 지금 그 동안 그 아까 말씀드린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 뭐 테란이 와씨 아, 아깝다 이게 아니라 왜 저래요 막 이랬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힘 못 써요. 그런데 갑자기 뭘 먹었는지 우와 이렇게 변신을 하더니만. 저한테 힘을 좀 숨긴 게 아닐까. 예, 힘을 좀 숨기지 않았을까. 예. 이 정도면은 다른 선수 게임도 좀 기대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젠더라는 겁니다. 제 휴대폰과 우리 오디오 감독님의 콘솔과를 연결시켜주는. 더그아웃 가서 마지막 주자 최후의 저그를 함께 확인하시죠. 맵은 겁나 많이 남아 있고 누가? 아 조일장. 자 제일... 바로 맞붙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일 지금 뭐 와, 어떻게 보면 좀 손이 풀려 있고 네. 제일 몸에 열기가 있는 선수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판단. 왜냐하면 게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조일장 선수도. 그랬지. 근데 속았죠 말하자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완벽하게 좀 약간 당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예, 예. 되갚아 주려면 조일장 선택 너무 좋아 보입니다. 김민철 캐스터를 찾으려면요 그 김민철한테 그 방에 가서 찾으세요. 네. 캐스터 데뷔 김민철. 와. 조일장 선수 판단은 좋아 보이고 블리츠 맵. 그리고 남은 맵들이 뭐 블리츠, 아포칼립스 뭐 등등등 남아 있는데 조일장 선수라면 충분히 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신 일단은 이벽을 넘어야죠. 일단은.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거를 조일장 선수가 이겼을 때 과연 유영진이 한 번 더 바로 나올 것인지도 궁금해요. 예. 야야. 계속 기왕이면 그거 재밌게 나와죠. 왜냐면 그렇게도 올킬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여기서 치고받고 3전 2선승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영진 선수가 만약에 목숨을 다시 써서 이겨도 올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추천 해도 되겠다.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그리고 홍일희님의 홍튜브 구독과 네. 좆댓글 예,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기 시즌 3월 25일 레종최 3월 25일 월요일 레종최를 시작으로 KCM 종족 최강년 시리즈 2024 시즌 2가 매주 현재까지는 월목 여러분 찾아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많은 성원과 스폰서 후원자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준비 끝났다는 콜이 우리 PD님한테 들어왔으니까 출발을 하기는 싫으나 왜냐 예, 아직 2시간도 안 돼서 중결승인데 지금 가면 차 막힙니다. 예. 예. 거기다가 예, 7시 반이야. 조회수가 안 나와요. 예. 또 유영진 선수가 아 예전에 그 김정우 선수에 이어서 선봉을 기대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주일 뒤 테란과 토스의 결승을 기다려야 될 것인지 유영진 대 조일장 블리츠에서 시작합니다.
자, 정말 종채를 즐기는 맛은 약간 럭키박스 같은 느낌? 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오늘은 후. 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스코어가 갈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네. 둘이 동의한 게 공감한 게 오래 갈 것 같아요라는 항목에는 공감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갈 것 지금 유영진 선수가 위기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없었죠. 없었죠. 예, 오늘 다 퍼펙트한 그 경기 내용이 바탕이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사실. 시종일관 압도했죠 사실. 예. 아, 뇌전님 그래요. 내가 김밥을 두 줄이나 먹었다니까요. 아 조금 위기였던 거는 이제 다크홀이지. 김명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좀 약간 살짝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긴 했는데. 아마랑 털릴 때. 예, 저 또 서플인가요? 야 자신감. 이거 올킬 하겠다는데 오늘. 그러니까 마인드가 뭔가 변수를 세게 안 노리고 팔비력이나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냥 일단은 정통적으로만 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 숙련도 제일 높은 것만 일단은 꺼내고 있어요. 자, 올킬 상금 140원. 7주 동안 올킬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주에 20만 원씩이니까. 자, 토스 선수 혹시 보고 있나요? 야 진짜 눈앞에서 지금 이게 전현재 뭐 어? 그 도재욱 장윤철 김태경 앞에서 지금 일단은 10배럭입니다 10배럭 네. 그리고 또 무난한 시작이에요 조일장 선수 역시 아마나 네, 출발 무난해요 정말 아 하기야 지금 이럴 때 뭐 승부수 띄우는 건 약간 좀 너무 모험수고 모험이죠 네. 사실 유영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게 있지만 조일장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다섯 명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영진은 예. 여러분 아무리 저처럼 제가 산수를 진짜 못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끝나는 그 유영진과 다섯 번을 이겨야 되는 조일장과 어떤 차이예요? 축구 보세요. 5대 1.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예, 대신 여기서 역울킬을 해내게 된다면 찐이지, 찐, 정말 영웅이 되는 거죠. 내가 조일장 선수한테 가서 별풀도 100개 쏠래요. 그럼. 예, 판은 깔렸습니다. 1000개를 올릴까? 제가 볼 때는 1000개 충분히 예, 투자 가치가 있어 그래. 보입니다. 1000개 값은 내 유튜브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예, 충분합니다. 여러분 KCM 공약 조일장 역올킬하면 1000개 KCM이 조일장 방에 가서 1000개 쏩니다. 저도 1000개 얹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묻고 더블로 가실 분. 지금 여기부터라. 지금 끝나면 차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저 진짜 여러분 제, 네. 저 김밥 두 줄 먹었다니까요.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엘 로코시 님도 100개. 그래. 예. 다들 졸장 선수가 만약에 역올킬 하게 되면 예. 응원해 주시고요. 예. 아니 뭐 편파는 아니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는 생각에. 역올킬까지는 아니어도 마지막까지 예, 가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럼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데. 자, 또 꺼냈습니다. 돌고 돌아서 첫 경기 빌드 이번에는 다섯 번째 경기인데 유영진 선수는 첫 번째 경기 빌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한 바퀴 돈 거예요. 선엠배 다 썼나? 다 쓴 건 아니겠죠. 예, 일단 선엠배.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네, 꺼낸 거예요. 네, 네, 네. 제일 잘하고 최적화에 제일 자신이 있는. 이게 또 빌드를 게이머들이 선택을 할 때 숙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손이 얼마나 익느냐. 예, 저도 이제 업테란이나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잘 안 해요. 숙련도가 없어서 잘 못해서. 근데 이제 유영진 선수가 제일 잘하는 저그전에서의 네. 선엠배. 자, 우리는. 채팅창을 보니까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그 응원하고 있어요. 나는 테란 팬이지만 저그 왜냐 그럼 뭘 보면서 치킨 먹으라고? 그쵸. 다다다다 소리 네. 나가지고 띵동딩 띵동딩 다 똑같죠 벨소리. 그쵸 똑같죠. 띵동딩 털썩. 네. 자, 선엠배 유영진 선수와 이번에는 7시를 먹으면서 예, 삼가스 운영을 시도하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이번 경기는 아, 글쎄요. 저는 조일장 선수가 어쨌건 손이 풀렸다고 봐서 그 조일장 선수가 요런 네. 운영 잘하거든요, 지금. 예. 그래. 자, 푸바오는 가도 일장 고문 남아야지. 네. 유영진 선수가 이 경기를 이기면 올킬 상금 140만 원 획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팀원들 다 데리고 결승. 그렇죠. 토스 형님들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세대 교체 완벽한 세대 교체. 자 바로 타이밍 확인했고요. 정말 무난한 예 교과서적인 딱 양상이 펼쳐졌어요. 아주 무난한. 자 어떻게 과연 경기가 마무리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자
또 광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늘 그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시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성원을 보이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봐야 될 게 유영진 네. 선수가 일단 마린 메딕 vs 메딕 그 뮤탈리스크 저글링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즐기잖아요. 그 구도를 잘하는데 지금 조일장 선수의 스탠스를 보시면은 뮤탈리스크를 찍으면서 7시 쪽에다가 가스를 미리 지금 달죠. 어? 4회처리? 야 이거는 아 회처리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이거는 네. 예전 매치 포인트라는 맵에서 좀 나왔던 빌드인데 저거를 원래 미멀에다가 짓고 약간 힘싸움형으로 좀 저거가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멀티에다가 지으면서 신기하다. 예 하는 거는 어쨌건 간에 힘싸움형의 의도는 좀 깔려 있는 거죠. 예. 이제 저 오랜만에 표현한 트윈. 예. 7시 트윈 해처리예요. 그렇죠. 특이합니다. 잘 안 나와요. 저런 식의. 예, 예. 맞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전술은. 근데 일단 율정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세게 초반부터 세게 찍는 건 아닌 일단 4회 처리까지 피면서 뮤탈 저글링에 좀 힘을 세게 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오씨 자 심리적인 난무하는 가운데 뮤탈리스크 세게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yep. 마린 메딕 센터 밖에 나와가지고 뭐 마린 두 개씩 7시로 돌려서 이제 공략하는 걸 유영진 선수가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하려 했거든요. yep. 그런 부분들까지도 4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또 되죠. 힘싸움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현재 4킬. 그렇죠. 스캔 떨어진 소리 납니다. 간 보고 있는 조일장. 자 나왔습니다. 성크는 박을 의도가 없어요 지금. 그냥 마린 메딕 뮤탈 저글링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라 뒷자르기 저글링. 이거 진짜 이거 잘 뭉쳐요. 손방업? 방업인데요? 공업이 아니라? 자 임진묵 예. 해서 뭐 방업이에요 방업. 선방업을 그 테란 본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실수 같은데.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올킬 눈앞에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선방업이 가져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보통 공업 먼저 하잖아요. 선한배 가도 가도. 아 근데 뭐 유영진이니까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우리 어떻게 뱁새들이 어떻게 황새의 마음을. 일단 선방업 빌드가 약간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이제 이득인 경우가 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예. 실수가 아니라는 또 제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실수가 아니고 뭐 의도된 거겠죠. 의도된 거라고 합니다. 예, 의도된 건데 의아한 예,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기대값이 일반적이진 예.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자 어쨌든 되게 둘 다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즉각적인 거 끊어먹기라거나 일단 털에부터 철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그리고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유영진. 그렇죠. 자 선방업이기 때문에 이 뮤탈리스크를 1점 사했을 때 뮤탈이 잘 안 죽어요 평소보다. 대신에 근데 마린은 선방업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거든요. 이 뮤탈리스크 짤짤이에서 성큰과 러커한테 조금 내성이 있는 거고. 예. 아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털에 떠졌고요. 일단은 안 움직여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서 마린을 계속 쌓고 있어요. 예. 지금 조일장 선수는 여기만 왔다 갔다 이 구역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정면 한번 세게 뚫을 생각일 수도 있고요. 올라온다 뭐. 이게 저글링이겠죠? 지금 예, 공업이었으면 예. 저게 죽었거든요. 방금 저 검은 피도. 예. 자 히드라덴. 저글링 뮤탈리스크 자 일단 뭉치기 시작합니다. 합쳐집니다. 덩어리. 지금 짤짤리 치는데 뮤탈리스크 안 죽어요. 자꾸 실피로 살잖아요. 예. 일단 선방업에 좀 약간 영향이고. 일단 그래도 뮤탈리스크 쿠션 데미지는 덮어버립니다. 조일장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병력 합쳐지기 전에 덮어버리고 있는 조일장 선수 덮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강 예 강 먹었어요. 강 먹었습니다. 잔여 병력이 이게... 많아요. 조일장 고 경기가 거의 끝난 수준으로 야 예,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 이게, 예 뭔가 좀 아다리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선방업을 할 때 상황이 야 이제 이게 이렇게 되나? 지금까지 그렇게 잘 왔는데 이게 실수였다면 진짜 이거 나비 효과. 그렇죠. 스캔 브레지고 진 스캔이네. 만약에 실수였다고 하면은 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저것 때문에 진 거고. 이래서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죄송합니다. 목소리 내려놔도 돼요. 네, 근데 아직 좀 더 봐야죠. 그래요? 아니, 이 경기는 얘를 봐. 경기는 거의 끝났고요. 아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유영진 한 목숨 더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나오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맵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아포칼립스 시타델 폴리포인트 남아 있거든요. 네, 이제 1, 2업 됐고요.
어, 선방업은 저 제가 또 이제 메이저 프로리그 하는 테란 유저들한테 좀 예. 제가 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글링 입장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일단 벙커부터 철거하고 내려오는 말이 잘라먹고 있는 조일장 선수. 이 경기가 지금 당장은 안 끝나더라도 예. 지금 조일장 선수 4회 처리가 다 째져 있는 상태에서 째놓고 와. 병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밑에 예, 뒷배까지 있어요. 저분은 아까 히드라덴도 모였었고 목소리 죄송합니다. 자, 뮤탈리스크를 다 죽긴 했습니다. 근데 히드라리스크가 네. 가스가 거의 1200 가까이 있어서 러커가 이거 한 부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뮤탈도 다시 찍을 수가 있고요. 어,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리페어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아, 참 유영진 선수도 진짜 대단하네요. 이 발로 마운드? 이거를 막는 것 자체가 1-1업이 딱 됐기 때문에 가까스로 막았고요. 근데 일단은 저기 입장에서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게 그냥 앞에 럴커 10개 박아놓고 10개 박아놓고 티파 기다리면 돼요. 예, 뭐 그, 지금 탱크 예, 폭폭 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가스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들어간다기보다는 쪼여놓고 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임준목 해설의 말씀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장 선수가 유리해요. 아우, 이거는 그냥 럴커 무한 무한 럴커. 지금 이게 1AD로 제거하고 감당, 나서 마린 메딕으로 뚫기에는 예. 러커 개체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또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자고요. 그러니까 네. 체온이 식고 나서 또 흐름이 끊긴다면 다시 할 것인가? 뚫기. 근데 이게 받쳐주는 저글링과 예, 받쳐주는 좀 기본 유닛도 있어가지고 뒤에 있어요. 뒤에 예. 또 있고 테란이 아, 길게 못 싸워요. 아 영혁님께서도 네. 별풍선 한 개, 여러분도 많은 다른 분들도 성원 부탁드립니다. 졸장 선수도 확실한 1승을 위해서 지금 들어갈 법한데도 참죠. 디파일로 기다리죠. 그런가요? 한숨 돌리면서 참아내는 네. 디파일로 네. 올라옵니다. 저게 올라와서 컨슘하고 수험 치는 순간 끝. GG죠. 예.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졸장 선수가 완벽하게 플레이해주는 겁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파일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다음 게임 가자! 6세트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파일러 컨슘 와작! 그냥 아, 그렇게 당하느니 네. 디파일러, 장렬히 네. 어차피 지니까 장렬히. 야, 일단은 유영진이 여기서 꺾입니다. 마지막에서 이야, 앞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저 러커 그리고 뮤탈리스크까지 날뛰고 있습니다. 지지 지를 두 번이나 치고 있는 유영진 선수 지지 지지 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선방업 을 떠나서 일단은 마린 메딕과 이제 뮤탈리스크 저글링 싸움에서 조일장 선수가 조금 더 이제 4회 처리까지 딱 펴주면서 부유한 상태에서의 많은 물량, 이거를 되게 리듬감 있게 잘 연출해냈고요. 아마 공업이었어도 약간 어차피 마린 메딕 그 싸움은 합류 싸움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 조일장 선수의 그 투의 뮤탈 후 4회 처리 후 저글링 뮤탈의 그 싸움에서 조일장 선수가 좀 압도한 느낌이었 있었죠. 예, 아무래도. 예, 뭐 이제 경기 내적인 것은 임진목 해설이 분석을 훌륭하게 해주셨고, 저는 지금 채팅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의견 분분. 바로 나와야 된다. 약간 쉬고 나와야 된다. 자, 선수 경험상으로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습니까? 제가 유영진 선수면 나가고 싶거든요. 제가 만약 유영진 선수면, 근데 팀원들 눈치를 살짝 볼 것 같아요. 팀원들 눈치를 좀 볼 것 같아요. 예. 이만큼 해줬는데 팀원들 눈치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의견을 좀 약간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애매해요 좀 뭔가. 부활해야죠. 올킬 있는데 팀원 나도 좀 하자. 팀원들이 몰아주겠지. 맵 선택권이 테란한테 있어요. 어차피 저거는 뒤가 없습니다. 끝. 자, 궁금하시죠?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까보시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야, 이겨서 이기면 용돈 좀 줄게 하면서 뭐야, 도끼야. 나올 수도 야 맵 버버 있죠. 야이씨. 남은 거 예, 자, 아포칼립스 시타델 폴리포이드. 야, 유영진이라고. 폴리포이드 이제 바꿨어. 그런데 말입니다. 예, 여기서 저는 조일장 선수가 만약에 이기면 얘기는 올킬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확률이,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이기게 되면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킬 확률이, 조일장 선수가 역올킬 확률이 10%라고 치면 이 경기를 이기면 한 40%까지 뛴다고 봐요.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럼. 손이 풀리기도 풀리고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계속 굳어 있거든요. 굳어. 예. 실제 그렇죠, 사실. 그렇기 선수 경험.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역올킬을 하게 되면 여기가
분수령 가장 큰 분수령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여골키라면은 조일장 선수가 여골키라면은 140에다가 적어도 1000개 1000개니까 140 1000개. 예. 140에 2000개. 예. 아, 진짜 7시 45분. 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절대 빠른 퇴근을 원하지 않습니다. 빠른 퇴근은 저한테는 망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유일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회수가 좀 나오려면요. 3시간이 딱입니다. 3시간 딱. 근데 아까 오해하시는 분이 제가 퇴근하면요. 길 개막히네. 아, 저기 조회수 안 나오고 폭망했네. 3시간. 예? 3시간. 마의 3시간. 자, 하지만 조일장 선수는 벼랑 끝에 발가락만 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상 초유 바로 부활권을 쓴 유영진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오늘의 세 번째 만남, 잘못된 만남인지 잘된 만남인지 확인해 보시죠.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네. 종채가 진행되면서 바로 부활을 쓴다라는 건 사실 이건 약간 그래요. 뭐 몸이 식기 전에라는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아우 나의 실수 아우 빡쳐.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아 그래 그래 영진아 네가 그냥 해 그래. 아마 우리 있으니까 그 부담 네. 갖지 말고 해. 보고 있는 팀원들이 좀 약간 배려를 해주지 않았을까 예상이 네. 되고요. 유영진 선수가 어쨌건 간에 4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이걸 만약에 유영진 선수가 진다고 하더라도 뒤에 3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테란들이 좀 우애가 좀 있구나. 테란들이 좀 끈끈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자, 아직까지 8비록이 한 판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한 경기도 안 나왔어요. 8비록이 과연 서플. 예. 야 진짜 이거 스님인가요? 저는 약간 저구전을 네. 지금 5경기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6경기째죠? 네 맞아요. 오늘 6세트. 예, 유영진 선수 혼자 6경기째 하고 있는 건데 네. 8배럭을 한 판도 안 하네요. 이게 8배럭이 충분히 유혹되는 예, 상황일 텐데 왜일까? 진짜 그냥 완전 정석으로 그냥 이겨내겠다는 아. 약간 강력한 의지죠. 그러니까 진짜 둘 다 개개쪽 다 떼고 예. 본 실력으로 하자. 네, 완전 그냥 나는 그냥 변수 없이 최대한 변수를 줄여가면서 네. 해보겠다인데 조일장 선수도 선풀 안 합니다. 10이야. 네. 다시 한번 조일장 선수가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아 근데 뭐 제가 외롭다 보니까 주위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데 네. 이거 부활권 없었으면 끝났네. 아유 있어야죠. 끝났어. 네, 여러분 남종... 부활권 없었으면 7시 초반에 끝났어요 그냥. 남종최는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짐 싸서 집에 가고 있는 길 개막히네 이러면서. 그러네. 7시 한 30분 이때 좀 출발해서 집에 예. 집에 그 차 진짜 많이 막히거든요. 자 서플 가스인데 아 서플 가스래 풀 가스. 예예예. 이게 동시에 딱 지다 보면 8온이 부족한 경우가 또 생겨서 살짝 내려왔 다시 지었고. 미스터 추님 국가 기밀을 누설하시기는 맞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네. 조일장 선수. 네. 조일장 선수 일단 드론이 예.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6세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구 막히는 8배럭은 단점이 없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큰 입구가 이제 완막이 되고 마린이 안쪽으로 나오게 되는 맵들은 사실 테란의 기분이 너무 좋아요. 8배럭을 해도 예. 크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자, 7시 SCV 들어오죠. 무사 통과. 예, 서치하고 뺐고요. 그리고 예. 5시 SCV는 회군해서 그렇습니다. 예, 무난하게 지금 출발을 했죠. 18커맨드까지. 원래 둘이 하면 누가 이김 누가 많이 이기나요? 아까 상대 전적 나왔었죠. 예, 유영진 선수와 조일장 선수와의 상대 전적이 5-7이었고요. 오늘 하기 전까지는 오늘 경기를 하면서 조일장 선수 1승, 유영진 선수 1승이잖아요. 예. 그러면 6-8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방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예, 팽팽하다. 오늘의 컨디션. 그렇죠. 유영진 라이브니까. 예, 유영진 선수가 6. 조일장 선수가 8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컨디션, 당일 컨디션. 네, 시가 뭐 이런 것처럼. 네. 이승환 바비님 33개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용하세요 여러분. 그쵸? 김철민 바보에게 바보야 하면서 막 돌던 저기 뭐냐. 저 던져주세요. 조일장 선수가 사실 예 좋은 거죠 전적이.
테란과의 상성인데 역상성인데도 불구하고 스코어를 앞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높다고 예 승률이 높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빗바가지입니다. 발톱 던지는지 자 도착합니다. 드루이 약간 성큰 찌는 액션을 했다가 다시 뺍니다. 일단 성큰 안 찍고 예. 마린을 계속해서 안 보여주면서 전진시켜 놓으면서 상대에게 압박을 강요해요 지금. 근데 조일장 선수도 진짜 담 큰 게 야 마린이 계속 전진 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큰과 링을 최소화했어요. 아 이거 둘의 심리전 지금 세 판째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미 그 안에는 심리전이 녹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1승 1패인 상황에서 게다가 한 판 한 판 둘 다 서로 압살을 했어요. 당했어. 예 네. 압살을 당했어. 당해가지고 맞아요. 약간 열이 받은 상태예요. 예. 서로 주고 받았는데 예. 약간 팽팽하다기보다는 한쪽이 약간 학살 그랬어. 압살하는 그림을 좀 그렸어가지고 그 다음에 갚아주고 네. 자 7시 조일장 선수가 지금 저 앞에 있는 크립인가요? 저기 앞에 있는 저 7시요? 7시에 앞마당 크립 투크립 박네요. 두 개만 생각보다 일단.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박네요. 네. 생각보다 자 테란 압박 나옵니다. 최조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날카롭죠? 지금 예. 보시면은 마린이 생마린으로 개체수가 10개입니다. 여기서 투메딕 추가하면서 나오나요? 야 이거 투성 끌면은 이거 뚫을 수 있어요. 라바 모으는 거 보고 자, 있거든요. 봤음! 아 저걸 이걸 확인? 예 지비센터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뚫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전 아... 투메딕이 좀 느려서 메딕 잘라볼게! 야 이거는 조일장 선수가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근데 5시의 처리가 원래 지어졌었나요? 지어졌다가 취소를 한 건가요? 제가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한데 제가 놓쳤어요. 자 엠베 타이밍 늦추고 저거는 세 마리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정면 뛰는데 뮤탈리스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거 뚫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 뚫다 보면 뮤탈이 뜨는 사이즈라서 투성큰에다가 네. 뜨는 뮤탈 자자자자자 터렛도 깨지고 뮤탈 떴어요. 이거 들어가는 거는 유영주 선수가 자자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자자자자 들어와 이게 스팀을 한번 빨게 되면 3뮤탈에 예. 원샷 원킬이라서 망했어요. 이거. 망했답니다 마린 완전 야 서두르고 있는 왜 재촉하죠 갑자기 유영진이 왜 갑자기 재촉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일장 선수가 좀 판단 좋게 5시의 처리를 취소한지는 모르겠지만 와~ 투성 큰을 받고 뮤탈리스크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급했어요 이거 급했어요 네. 왜 갑자기 서둘러요 유영진 선수. 그러니까 잘하다가 지금 이게 네. 진짜 한 발자국 남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관록 같아요. 내가 진짜 여러 번 관록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3저글링이 개체수가 은근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되게 그러니까요. 애매해가지고 막 과민 반응하기도 그렇고 병력을 회군하기에도 좀 그렇잖아 3저글링이면 자 터입니다 이제 그거에 너무 말렸어요 저그 턴. 야, 야 지금 이러면은 저그 예. 입장에서는 뮤탈리스크 피해도 거의 없었죠. 여기서부터 올인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뮤탈리스크 생 뮤탈리스크만 찍으면서 저글링 없이 드론 해처리 근데 지금 네. 다크 오리진과의 그 김명원 선수와의 게임과 다른 점은 5시 앞마당을 먹었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이어 먹을 때 5시 본진을 먹기가 사가스를 확보하기가 정말 그냥 누워서 곱하기라는 점. 여러분 여기서 유영진 선수가 지면요 일단 다 떠나서 올킬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1세트 김성대, 이재동, 김명원, 조일장 잡았는데 조회장 선수한테 두 번 무릎 꿇으면서 140만원이 눈앞에서 네. 날아가는 그리고 이게 저그 더그아웃에서 누가 내자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야 일장이 형 내길 잘했다 그러니까 와 아니 왜냐면 지금 상황 보시면 저그 이거는... 저그 인구수가 네. 앞서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야 이것도 각 너무 좋아요 지금 네. 네, 마린 아래쪽 빠지니까 다시 서플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와 또 텁니다 조일장 네, 테란이 제일 까다로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움직임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면 또 저기 터렛 쪽 가서 쫄치고 안돼 터렛이 두동이 터집니 다시 터렛 쪽 나 리페어 여기서 리페어. 짤 대충 넣다가 다시 서플 앞마당 치고 위에 치고 앞마당 치고 위에 튀어나오는 말이 있으면 아래 위 위 아래 그러면서도 정말 안정성 있게 다시 앞마당 펴져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맵과 다르게 옆구리를 먹은 게 아니고 스타팅 앞마당을 먹었잖아요. 예. 뒷배가 있어. 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진짜 조일장 선수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예. 안정과 침착함 있어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젊으면 패기 예. 때문에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죠. 예, 좀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스타포트도 잘못 지었습니다. 하나를. 에드온을 못 달게 지었어요.
그 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유병진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확실히. 그렇게 잘했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다고 했는데. 지금 게임 보면은 이미 지금 약간 그 미스 판단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위쪽 터렛 치우고 아래쪽 서플 없어요. 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린들. 아, 공이럼 괴로워. 지금 뮤탈도 딱 지금 개체수를 토 많이 찍지도 않아서 그럼 혹시 모를 마린 돌릴 것까지 대비해서 5시 아까 뮤탈리스크 잠깐 대비까지 해놨었거든요. 예. 졸장 선수는 이 정도면은 이겼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저게 예전에 유튜브 댓글에 김철민 캐스터가 시나리오 써주는 거 아니냐. 제가 시나리오 써준 거 아니에요. 저 스타포드도 다시 재배치를 하면서 네. 플레이를 해가고 있고요. 지금 럴커가 딱 뜨게 된.. 뜨게.. 지금 찍혔나요 럴커가? 가스 안 빠지긴 했는데 아유. 가스가.. 럴커를 찍고도 600이었네요. 여유가 넘치죠? 예. 이러면은 럴커가 이제 딱 뜨잖아요. 예. 그럼 저가 뭐 하겠습니까? 안전하잖아요. 뮤탈리스크는 테란 본진을 제 집처럼. 야 여기도 예. 럴커 히드라 중간에 일단 뮤탈리스크 만나서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고. 야 이게 투드랍십이라도 좀 찍어서 좀 변수 창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서는 정말 힘든 운영입니다. 야, 스탄노코까지 야, 진짜로 그런 저 그런 저기 댓글이 있었어요. 채팅으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왜 병력이 그렇게 되느냐. 저거 스탄노코거든요. 스탄노코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사뿐히 들여밟고 뮤탈론 살짝 위 꽃이 없어서 자 일단 살짝 유인이죠. 자자자자. 자 이쪽으로. 자 손님, 손님 여기로 오세요. 아, 네. 안 가요. 안 가요. 아 비싸요 안 가요. 조일장 예. 선수가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5시에도 성큰 한 두 개 정도 박아주면은 예. 정말 안전해지는데. 바이비어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정도도 필요 없다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자자자 예. 네. 온다 손님 자. 아니 근데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뮤탈 움직임이 냄새 나요? 괜히 그냥 센터에서 유혹을 네. 좀 한 느낌이어서 네. 지금 뮤탈을 빼가지고 지금은 또 속을만 해요. 아 딴 데를 뺐기 때문에 네, 저게 오히려 뮤탈이 있으면은 의심을 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위치 보면 네. 뮤탈이 빠지는 위치 보면 잡으러 그렇죠. 가고 싶고 예,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끝난 게 다행이네요. 바이비어님 왔을 때 영화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5시에는 스콜즈 갔다가 일찌감치 드랍십에 대한 대비를 했고요. 예. 지금 테란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원앤베죠 지금 테란. 원앤베다가 베럭스가 4개에서 이제 6개가 추가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안 끝나서 대비했고요. 잠깐만 디파일러까지 와. 쐐기예요. 저거 럭커 좀 럭커 겹쳐 있는 것 같거든요. 3개가 아닐 거예요 저거. 그죠? 겹쳐 있죠? 5개입니다. 5마리 1레디 정면 디파일러까지. 아, 그런데 들이닥칩니다. 테란의 입구 앞쪽에 거의 GG 받으러 가는 거죠. 문 앞에 놔주세요. 택배 오면은. 자, 문 앞에 럭커 배달이요. 자, 그리고 5시에는 디파일러 한 기 수원만 탁 치면은 게임 끝. 어떻게 말하는 대로. 자, 들어와. 들어와. 와, 안 돼. 안 돼. 이거 GG 쳐도. GG 쳐도 GG를 쳤습니다. 11분 56초. 야, 와 유영진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테란이 좀 멘탈이 갈리는 게임이에요. 이게 초반에 박은 것도 사실 야 이게 참 조일장 선수도 이게 대단한 게 풀가스 째고 풀가스와 이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째고 풀가스와 안 째고 풀가스를 섞어가면서 하니까 방금 사실 타이트하게 갔으면은 뮤탈리스가 찍혀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성큰을 뚫고 뮤탈이 간신히 막는 그림이 나왔을 건데 방금 또 안 째고 풀가스에서 타이트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유영진 선수가 좀 그런 거를 놓친 부분도 있을 거고 예. 좀 아구가 되게 맞물렸습니다. 이게 되게 테란 입장에서 멘탈이 좀 부셔지는 또 그런 게임이에요. 그 3저글링 때문에 너무 말렸어요. 이게 SCB 잡히고 마린 잡히고 터렛 깨지고 다시 또 마린 잡히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좀 마린 메딕으로 약간 욱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예, 그 노림수가 또 통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조일장 선수가 압도하면서 게임을 마무리했네요.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 모르죠. 졸장 선수가 아직 많이 남 또 꺼내면 되니까 그쵸, 기회가 뭐. 날려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정말 아 너무 저기 유영진 선수 너무 수고하셨어요 진짜. 앞서서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 제가 사회생활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으면 저도 이제 나름 회사를 다닌 사람으로서 이 짬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부활 거는 없고요. 없어요. 예, 양 팀 다 부활 거는 없고. 맨몸이 이제 테란 팀에는 저그 아니 테란 팀에는 김지성 선수, 조기석, 정영재 선수 이렇게 트루이 예, 세 카드가 남아 있고요.
조일장 선수 3대 1 상황입니다. 네. 3대 1. 자, 이제 두 팀 모두 다 아이템들 뭐 갑옷, 방패, 투구 다 내놓았어요. 알몸으로 1대 1 승부를 해서 끝까지 찐막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조일장 선수가 정말 수고했지만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자. 김지성, 조기석, 정영재 확인해 보시죠. 아 이거 진짜 서로 나오기 부담스럽겠다. 아 근데 충분히 이제 할 만해졌어요. 예, 예. 예, 아포칼립스 김지성 그렇지. 선수 나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네. 괜히 예, 어? 맞죠? 뭐, 질질질 끌려가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느니 우리 올킬 생각 아무도 먹지 말고 예.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먹자. 김지성 선수도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그럼요. 어 당장 ASL 16강도 진출했고요. 이 선수가 좀 잘하는 게 또 저그전이에요. 그리고 예. 이 선수가 또 잘하는 게 저그전이고 자신 있어 하는 게 또 저그전 장점이 또 저그전인 선수이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고비고비고비인데 약간 대장카드가 좀 바로 나온 느낌도 있어요. 약간 그 김지성 선수 하면은 그래도 저그전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선수거든요. 조기석 선수는 약간 토스전에 좀 특화된 느낌이라고 하면은 야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맵도 예. 테란이 또 할만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따가 경기 시작이 되면은 거기 그 우측 하단에 하나의 또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면 얼씨구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가 되는 동안 아직 우리 그 30대 중반의 아리따운 우리 여성 PD님의 콜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 PD님 아까 그 직접 여기 스피커로 콜 아저씨라고 막 오늘 계속 아프리카, 어? 왜 계속 왜 아리따운 왜 아리따운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아 예, 맞죠. 지은님 얘가요. 어. 아니 자꾸 원래 안 붙이시다가 오늘 자꾸 예쁘다, 아름답다. 했었어 약간. 옛날에도. 아 이런 느낌이라서. 진짜 예. 아직 그래도 아직 코를 안 줘요. 아직 안 됐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논이 뭐예요? 네 예?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홍혜리 홍튜브 쳐서 그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여담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진짜 준비됐대요. 소리 들어왔어요 이제. 자 이제 짜로 갈게요. 왠 신나가지고 지금. 왜냐면 안 끝났잖아. 여골킬 가능성이 예, 예. 나왔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여러분께 다 아, 다음 주 아 저기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자막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우르르 이제 또 대학대전 보러 가실 거니까 다음 주 다시 수요일로 원복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와가지고 켜면요. 왜 안 해? 근데 끝났어. 이거 진짜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와서 켰는데 아 내일이야 다행이다 그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테란 대 토스냐 저그 대 토스냐 확인 들어갑니다. 조일장 대 김지성 아포칼립스입니다. 자, 네. 오늘의 일곱 번째 경기가 시작됐고요. 비수팬님께서 33개 선물해 주셨고요. 피디님도 여기 채팅, 여러분, 그 피디님도 채팅창 다 보고 계세요. 목소리가 아리따우신 것 같은데. 아유, 뭐든 아리따우면 됐지, 한 잔이요? 예. 아, 이걸 말씀드렸어요. 아우, 야, 전적이. 최근 한 달이면 따끈따끈한 최근 경기 전적인데요. 어, 전적이 5대 1이면은 이건 좀 의미 있는 수치죠. 아, 의미 있죠. 83.3%의 승률을 조일장 네.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인간 상성이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예, 전적이죠. 그리고 앞서서 네. 우리가 유영진 선수에게 드렸던 말씀, 지금 이제 조일장이 오히려 역으로 몸이 풀렸어요. 네.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천적 관계 느낌도 날 그렇죠. 정도라서요. 그러니까 종체 시리즈가 참 얄궂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끝날 것 같고 올킬 나올 것 같고 이제 파죽지세였다가 사소한 그러니까 왜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돌부리에. 그렇죠. 아까 진짜 그 혹시 제보 왜냐면 인터뷰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뭐야? 테란 1위. 아, 예. 야, 묻고 또 물러간대 이게. 어째 네. 그래 뭐 어? 조일장이 그랬어? 김지성은 테란 1위야. 근데 4승 5패라는 거 50% 못 넘어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인터뷰를 했으면은 제가 그게 아까 방일업이 실수였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돌불이었느냐 못 물어보게 됐어요.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네. 게임으로 살짝 들어가면은요. 네, 들어가 주십시오. 11-11을 시전했습니다. 11-11. 김지성 선수의 어떤 빌드가 좀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11 가스를 했다는 거는 뭐 투스타든 원팩 원스타 뭐 원팩 원스타든 투팩이든 조금 날카롭게 상대를 좀 찌르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11-11 여기서 이제 팩토리를 짓고 가스를 파는지 안 파는지를 제일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빌드 상대로 조일장 선수가 또 되게 잘해요. 예,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자, 뭐 그리고 또 경기 내적인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기 외적으로 앞서서 유영진 선수가 1, 2, 3, 4 킬까지 해줬는데 테란이 결승에 못 갔다 그러면 미안해해야 돼요. 아, 그럼요. 솔직히 선수 출신으로서 그럴 때 되게 좀 미안하긴 하죠. 미안하죠. 1킬을 못 해요. 예전에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1승만 좀 하라. 그렇죠. 팀이 지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라와 그 뭐 아시죠 누구인지 다 그런 것처럼 1승만 좀 하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또 스킬인데요. 뭐 이거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스 조절을 합니다. 네. 예, 가스 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더블 기반의 원팩 원스타 더블이든. 더블 원스타든 예, 네. 일단은 더블 기반의 빌드라는 거죠. 그리고 조일장 선수는 무난한 빌드예요. 근데 상대가 팩토리 룰을 시전했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게 전혀 없죠. 하지만 아까처럼 벌처 속옷 벌처 생각이든 뭔가 좀 약간 조심해야 하면서 예, 게임을 해야겠고요. 네. 자 이렇게 여기에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싱겁게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여기 뭐야? 왜 이렇게 개수가 많아? 정말 무난한 상황이에요. 예, 여기까지도 무난한 상황이고 조일장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상대가 오버로드 시야를 좀 약간 억제하려고 하는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투스타까지도 배제는 안 하네요. 히드라덴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조일장 이거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히드라 리스크덴 잘 안 올리거든요. 요즘 앞선 경기들과 또 운영이 흐름이 좀 다릅니다. 네, 다르죠. 예. 테란도 팩토리 에드온도 안 달았습니다. 일단은 뭐 속옷 벌쳐도 아니고 간 크다. 네, 그냥 원온원이에요. 네. 노에드온 원온원. 자, 졸장 선수 히드라 리스크 체제. 사실 빌드상으로만 봤을 때는 맵 거리나 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시작하면은 테란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히드라 리스크의 존재를 확인하고 앞마당 벙커를 지어도 충분히 박히거든요. 일단은 레이스. 네, 그렇기 때문에 테란이 좀 저는 기분 좋다고 지금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좀 많이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예, 자, 또 해처리 하나 더 쌓기 시작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고개 돌리고 있는 오버로드. 아, 예, 맞죠? 맞아요. 그 부금이에요. 예, 예. 또 그런 말씀 하시려고 그러죠.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네. 레이스 출격. 자, 여기서 벌쳐 보자마자 히드라 보자마자 벙커 네. 막으면서 할 거예요. 근데 맵 러시오리가 좀 멀어서 히드라 발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박힙니다. 벙커는. 예. 월급쟁이 카슈님 감사합니다. 일단 레이스 오버로드 사냥. 예, 오버로드 안 주기 위해서 히드라가 뛰겠죠. 히드라 어머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당겨서 퇴퇴 버티면서 한 번. 그렇죠. 예, 일단 달립니다. 김지성 선수는 벙커 막을 거고요. 오버로드 마무리. 오 하나 중요하게. 기어이. 테라는 네, 벙커. 예, 그러면서 벙커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김지성.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무난하게 배슬 만에 이렇게 체제를 좀 이제 완성을 시켰고 벙커 딱 완성됐죠. 예. 그랬던 히드라가 와서 아 벙커 친구 그래 짓고 있. 졸장 선수 근데 세게 안 질렀어요. 네? 히드라 리스크 뭐 내기 발업 발업도 안 된 저걸린. 이거까지 보나요? 야 봤어요. 어유 구석에 진짜. 쥐죽은 듯이 숨어있는 오버로드 재단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딱 하면서 조일장 선수도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아 나가는 이제 빌드인데 기분 자체가 테란이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왜냐면 테란은 지금 뭐 딱히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앞마당도 잘 먹었고 저그는 히드라 발업까지 했는데 자 벌쳐 정면 벌쳐 안으로 네 히드라 발업한 거 치고는 멀티도 되게 늦고요. 지금 네. 추가 멀티도 자 스파이어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레이스는 본전 안까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어까지 확인.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그가 이제 빌드가 갈리는 건데요. 여기서부터요? 네, 뮤탈리스크를 찍어서 조금 세게 치는 저그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히드라 멀티 하나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히드라 리스크 체제로 조금 이제 네. 확립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일단은 가스 보유량을 봤을 때는 유타를 한번 찍긴 한 것 같아요. 6시 지역 쪽으로 일단 드론 옮겨놓고 다 에그 상태입니다. 네. 나바가 유타리스가 도착할 때는 이레디가 개발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레디 개발이 예. 완료가 돼 있어요. 자, 저거 살리면 오, 살렸어요. 와우. 좋아요. 자,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예측 경로. 예, 예. 경로. 근데 비탈리스크가 막타? 아니네. 굳이 신경 안 쓰고 일단 본진으로 예. 올라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레디를 맞을 거라서 아마 부대 지정을 조금 이제 펼치는 작업을 좀 해놨을 거고요. 자, 지금 뭉치지 않고 퍼덕퍼덕거리고 있는 뮤탈리스크. 네, 뭉쳐서 들어갈 건데 부대정을 아마 펼친 작업을 예, 해놨을 겁니다. 맞을 예상하고 일단은 가정 방문을 합니다. 이레디 바로 들어가죠. 자, 빼 펼쳐서 빼. 오, 안 펼치고 빼. 예. 지우개로. 자, 아하. 펄에 가리면서 지우개로 잘 썼죠. 오, 이득 봅니다. 오히려 이득을 네. 오우. 오, SP 피해주고 있어요. 되게 덤덤하게 그러니까 이레디 맞은 거 천천히 오, 빼면서 어 알아 나 이거 예예 한 번 더 이거는 조금 아프죠. 생발인도 있기 때문에 아프긴 해요. 예. 자,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조일장 선수 인구수 50대 49. 지금 인구수 자체는 저우가 또 테란과 저거의 게임에서 인구수가 저우가 비슷하면 좋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의 상황인 게 테란 인프라 생산기지 인프라가 아직 늘어나지 않고 대신에 고급 유닛이 고테크 유닛인 배슬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란이 인구수가 조금 뭐 딸리거나 이제 비슷하다고 해도 테란이 기분이 좋죠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배슬만 좀 더 떨구면은 그게 또 얘기가. 아 그쵸. 예. 자, 그래서 스커지가 지금은 테란이 배슬이 없는 채로 이 인구수면은 예. 진 거예요 게임을. 스커지가 왔어요. 밑장을 끼고 자 녹화입니다. 반응 보여라. 자, 배슬 한 방, 와라. 예, 한 방 더 이제 될 거예요. 배슬 와라. 자, 한 방 더. 라. 빼주고요. 예. 생마린 잘 예, 세팅해놨습니다. 자, 멀티까지 체크 확실히 했고요. 네. 이러면 탱크 한 방을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김용 선수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탱크를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하고 SK 테란을 해도 되고 탱크를 찍어가면서 약간 세게 치고 나가는 예,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뭔가 그래도 조일장 선수가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는 뭐 그렇죠. 예, 좀 안정감이 있어요.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김지성 선수가 여기서부터 운영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해주냐입니다. 지금 어쨌건 간에 예. 배슬 세팅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쌓이고 있죠. 저게 지금 일찌감치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거는 힘싸움인데 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스킬풀하게. 그럼 지금 또 배슬 한 기만 끌고 가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커지 끄 있거든요, 저 밑에. 예. 지금 이거 낚시하는 거예요. 예. 자, 아, 이래 뒤에. 김지성이 아, 빨리 뺀다. 어우, 잘 빼네요. 오, 겁나 빨리 빼네. 김지성 선수가 되게 영리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가 뮤탈리스크로 하이템플러를 저격할 때 하이템플러를 드라템으로 한 마리만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한 마리만 배슬 데리고 가서 너 배슬 요격해봐. 너가 잡을 수 있는 건 많아봐야 한 마리야. 난 그러면 이래 뒤에. 그쵸. 자, 탱크까지 찍으면서 예. 세게 한 방 준비하는데요. 아, 워커에그가 보이고 있다. 스캔은 앞마당 쪽에 뿌려주고 아, 지금 본 쪽에 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이거 맵 스타일이 네. 힘싸움하라고 만든 맵이긴 하거든요, 아포칼립스가. 네. 근데 진짜 약간 정통적인 정말 옛날 스타일의 적입니다, 이거. 자, 레트로 분위기야. 맵 이름 레트로 예. 아니고요. 자. 요새는 뭐 패스트 하이브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선챔버 하이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살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레디 한번 이쪽에 떨어지고 저쪽에 떨어지고 잔뜩 스커지! 이거 되게 잘 뺐거든요, 테란이? 예. 먹힐 뻔했죠. 이거는 졸장 기세도 대단한 건 맞는데 오, 예. 배슬 한 개 주고 이레디 그 마나 다 뺀 다음에 배슬 뒤에 쪽에 엄청 많아요, 지금. 테란은 어차피 하이브 전 타이밍에만 가면 되거든요. 자, 뭐 그 졸장 선수도 해처리를 펴는 걸 잊지 않고 있고요. 센터로 네. 발걸음 옮기고 있는 김지성. 지금 김지성 선수가 주병력을 메인 병력을 싹 다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살살 꼬드기면서 배슬로 작업 칠 것만 지금 약간 꼬시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서로 지금 낚시를 자. 네. 누가 물고기냐? 자, 이제서야 조금 이제 메인 병력 좀 합류시키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레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 광활한 벌판으로 나왔습니다. 자, 노출됐어요 둘 다. 근데 이거 시간을 계속 주게 되면은 저거가 4베이스까지 펴놓은 상태라서 그렇죠. 정말 그냥 씹어먹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마린 단독 행동. 그게 되게 지금 타이밍 승부가 됐습니다. 그쪽으로 저글링 일부 보내고 있고요. 야, 오른쪽에 저글링. 러커 어떻게 만나요 이거. 눈치챘습니다. 와, 너무 아프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레디 쌓여버렸거든요. 네, 뼈 아파요 지금. 자, 또다시 이레디. 이레디가 진짜 지옥이에요 이레디. 야, 저 왔다 갔다 뺐다가 야, 넣었다가 뺐다가 진짜. 넣었다가 하면서 병력을 스텝이. 자, 다시 한번 이것도 시즌 모드 뒤에 해고 이리지만 덮치고 싶지. 덮치고 싶어요. 그리고 마리는 빼요 또. 예. 아, 야, 너무 좋은데 움직임이. 이러고 이레디만 쓰죠 또. 이거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가 아웃복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을 꽝 안 부딪혀줘요. 예, 맞아요. 살살 절대. 살살 긁어 가면서 약간 장윤철 선수의 테란전처럼. 살살. 예, 탭이 살살. 너무 좋아. 탭이 살살 긁어 가면서 야 여기서 아, 여기서 꽝 여기서 꽝. 꽝. 여기서는 잘 참았는데 꽝이긴 해요. 자, 그러면 결과는 생존율은 어, 근데 배슬이 다 살아남았고요. 1인이 떨어지고요. 아, 이렇게 야, 이렇게 소모전이 되게 되면 5시를 야. 어, 그래도 잠깐만, 너무 더... 많이 남겼. 아, 그 배슬이 지금 너무 많이 살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러면서 가스 유닛을 적은은 다 소모를 했잖아요. 예. 57대 81. 야, 김지성이 마무리하는 그림인가요? 성큼성큼 내려오고 있는 김지성 선수입니다. 자, 빌드나 이게 병역 운용적인 면에서 김지성 선수가 너무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정말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이야, 테란 이렇게 강력했습니까? 어, 그래도 한복 이거 어떻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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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먹어, 먹어. 이게 막으면서 배스를 줄여야 돼요. 3배슬. 배스를. 어떻게든. 배스를. 막으면서 배스를. 그럼 뭔가 공중병력 스커지가 오든지 아니면은. 아, 진짜 이게 너무 지금. 빡빡해요 지금. 5시 돌리지도 못하고 있고 럭커. 예. 빨리 변태하고 돈 다 쓰면서 어떻게든 한 방만 막으면 되거든요. 공방 1업. 자, 패스 4대. 아, 추가 병력. 김지성 선수도 진짜 지금 타이트하게 짜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바가 부족해. 라바가. 아, 이거 럭커 완성되기 전에 이거 방금 변태한 거 알거든요 김지성. 예. 선수도 뒤쪽으로 포신 돌아가고 탱크는 일단 잡아먹고 있는 하이브까지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에그 꽥 소리 납니다. 야, 이것도 살짝 살살 뒤로 빼면서 이래리. 아, 진짜 살살 뺀다. 진짜 이러면서 다섯 개로 가면 돼요 테라는. 예, 럭커는 버로우해야 됩니다만 마리는 버로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탱크 다시 한번 패스리 네네. 아직 다섯 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긴 하거든요. 파든지 말든지. 아, 약간 이래디 컨슘 안 되나요? 컨슘 컨슘 컨슘. 자, 뭐라도. 아, 안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이러면 몰아붙이죠.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는 김지성. 한 걸음 더 결승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테란. 아, 팀 유영진 선수가 그래도 흐뭇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덜 불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먹으면 되지 뭐. 그쵸. 16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먹지 뭐. 아, 몰아치는 이 템포나 이 압박감이 아, 거세요 정말. 둘이 동갑 아닌가요? 김지성. 어, 김지성 선수가 한참 한참. 예, 한참 동생이죠. 동생이에요? 어, 그래도 이거 막나요? 설마? 자, 막아. 자, 자, 저거 혹시 방위협이 돼 있나요? 임진무게 잠깐만 나왔고. 방위협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다섯 시에 커널이 혹시 뚫려 있나요? 잠깐 여기까지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왔어요. 여기만 자, 어떻게든 막고 플레이그가 좀 뿌려지기만 하면. 예, 예. 컨슈하고 있어요. 컨슈.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근데 테란이 지금 파이어밴만 조금 약간 세게 갖춰서 나오면은 지금 럭커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거든요. 아, 한 마리? 아. 네. 참 이게 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막고는 있는데. 네, 어찌어찌 막고는 있는데 5시가 좀 안정화가 되는 거는 둘째치고 예. 럴커 디파가 안정적으로 수비할 게 있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지금 파이어에 섰잖아요. 김성 눈치챘어요. 디펜시브 한번 쳐서 그냥 한번 전투하면은 사카스 무조건 깰 수 있는 사이즈 나오거든요. 예. 자, 또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성큼성큼 내려오고 있는 김지성 선수입니다. 자, 어떻게든 버티면서 자, 좀 안정화된 아우, 예, 안정화 아우, 안정화되는 타이밍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을 근데 벌어내게 되면 또 모르는 거긴 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예. 몇 퍼센트가 낮더라도 예, 낮더라도. 낮더라도. 야, 5시 쪽으로 한번 기수 돌립니다. 이게 지금 힘들어. 이게. 이거를 어떻게든 한번 디파일러. 디파일러 없나요? 디파일러 있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 커널, 커널. 여기, 커널 뚫리고 있는 중. 자자자. 럭커 벌어 둘. 테란 업그레이드 한번. 테란 업그레이드. 지금 방 2업은 저거가 돼 있고 1, 1업. 테란 저거가 업이 앞서요, 지금 당장은. 디파일러 왔어요. 자, 플레이그. 플레이그 혹시 모여 있을 때 수험이라도, 수험이라도. 일단은 예, 수험이라도. 죽기 전에. 이거 막으면 진짜 이거 몰라요. 업그레이드가 앞서거든요, 저거. 자자, 플레이. 다크소. 수험이라도. 수험이라도. 01 방이요? 하나 또 올라갔습니다. 자, 자자, 파이어뱃. 플레이그. 플레이그. 아, 근데 파이어뱃이 파이어뱃이 너무 아파요. 아, 예. 아주 빨간 파이어뱃. 야, 이거 뭐 아, 예. 타고 올 거 없나요? 어, 막았어요. 플레이그 무조건 봤자 커널 뚫렸을 거 아닙니까? 막았습니다. 5시 한번 볼까요? 5시. 커널 뚫렸고. 저 여기는 가스만 파면 돼요. 지금 가스가 예. 급한 거지. 가스랑 해처리 개체수가 급한 거지. 울타리스 개번.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101 방이요. 저그가 앞서 있기 때문에 어? 잡. 자, 잠깐만요, 저 이거. 네, 아, 몰라요. 이거 몰라요? 업그레이드가 앞서 있어요. 항상
업그레이드가 테란대 저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테란이 아직도 1,2톱인데 저그는 만약에 방사몹을 눌렀으면 진작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3드랍씩 요거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요거까지. 근데 스쿼지. 근데 지금 어쨌건 간에 텀이 전투 중에 어쨌건 지금 소강 상태잖아요. 예. 이러면 저그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멕시카나가 잘못됐네. 멕시카나 때문에 못 봤어 멀티를. 자자자 자, 드랍십 옵니다. 왔어요 왔어요. 자, 그 빈틈을 타고 드랍십이 이게 쐐기를. 자, 그런데 스쿼지가 날아가면서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지금 스콜즈가 한 쌍이 있어 잠깐만. 야, 이거 봐야 돼. 이러면 봐야 돼. 이걸 봅니다. 파이어뱃밖에 없어요. 드론 빼면 그만이야. 뺍니다. 드론 빼면 그만이에요. 예. 이거 파이어뱃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천천히 막으면 돼요. 근데 이러면서 테란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정면, 측면 계속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저거 업그레이드 한번 볼까요? 저거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테란은 이제 1업 됐고 저거 1업 예. 방 3업이 만약에 바로 눌렀으면,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눌렀으면 지금 3분의 2 정도는 됐을 겁니다. 진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계속 위험해요. 저거는 계속 위기입니다. 자, 커널 타고 들어가요. 자, 뒷팔려 있고요. 정글링 일단 소음 한번 쳐주고. 자, 이제 떨어진 가운데 소음은 아직까지는 지르고 기수 돌려서 테란은 자꾸 들쑤셔야 돼요. 여기 찔렀다가 소음 치겠다, 저기 찔렀다가 디파일러 계속 갈가 먹어주면서 지금 또 빈틈이에요. 위기예요. 자, 다시 오버드를 먹고 뭘 뿌립니까? 럴코가 없어. 수업, 럴코가 수업. 근데 업이 잘 돼 있어서 지금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베스를 또 향해 달려고. 베스가 떨구고요. 다시 타고 아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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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아 진짜 이게 진짜 계속 위기에 위기. 본진 또 드랍시 본진 어디 야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예 진짜 딱 1분 정도만 버텼으면 예 저 가스 세이브 1000 돼 있는 거 썼으면 울트라 지금 나왔어요. 울트라. 근데 김정 선수가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게 예 그 간극, 그 틈을 안 놓치고 계속 쑤셔요.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야, 파이브 위풍당당. 이게 거의 마지막 약간 마지막 고비였거든요. 저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인구 38까지 떨어져 있는 야, 그 고비를, 조일자. 예, 그 고비를 주지. 준결승 모든 경기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테란 팀이 김성 선수가 상대전적 5-1로 지고 있었거든요. 보여주네요. 확실히 준결승에서의 테란은 지금 느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조기석 선수와 정영재 선수는 무패예요. 심지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 정도면? 야, 토스전까지도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고편은 충분히 잘 보여줬고 테란 팀. 그런데 또 테란 팀도 알아야 될 게 방심하면 안 된다. 아유, 마치뼈 찍을 때까지 무조건 챌린저의 입장에서 하죠 도전을. 왜냐면 네. 이번 시즌 토스가 무섭잖아요. 아우, 가지고 테란 가지고 놀았잖아요. 4대장이잖아요. 네, 4대장. 예. 네. 할루시네이션 리콜 쇼를 했으면 말 다 했죠 뭐. 근데 오늘 어쨌건 간에 테란 그 경기를 쭉 봤을 때는 오늘 김지성 유영진 선수의 경기만 봤지만 네. 확실히 달라요. 그 전반기 그 정규 리그 때와는 네. 짜여진 판짜기의 수준도 다르고요. 어떤 약간 컨디션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라서 결승전도 크게 기대가 되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결승점에 터치다운을 한 건 테란 팀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